쉐이더를 배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왕초보자도 이 영상만 보면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 3권을 읽은 것과 같고 2개월간 집중적으로 쉐이더를 연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유료 강좌를 본 것과도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쉐이더를 이해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쉐이더를 검색하니 마인크래프트가 가장 많이 뜰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진짜 아름답네요. 물이 반사되고 햇빛이 비치고 진짜 마카할 맛 나겠네요. 와우, 되게 분위기 있어요. 밤 보세요. 하지만 쉐이더 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따라라란 따란 따란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듯 마인크래프트에도 쉐이더를 적용하면 엄청 예쁘지만 쉐이더를 적용하지 않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저는 쉐이더를 예쁜 것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쉐이더의 정의는 정점 위치나 픽셀 색깔을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위치들이나 픽셀 색깔을 바꿔요. 제 모니터는 2960x1080인데요.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원래는 물 색깔이 파란색이었을 것을 빛을 반사시키기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흰색이 들어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유니버셜 RP, 하이 디피니션 RP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약자가 RP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3D 물체를 2D 화면까지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조작하는 것들은 3D 공간이죠. 하지만 모니터는 2D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체를 2D까지 표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정점을 먼저 조립해요. 쿼드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쿼드는 정점이 4개예요. 중심은 가운데에 있고 이렇게 선들을 연결을 시켜요. 면을 표현하는 최소가 삼각형이어야 모든 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정점을 조립하면 면이 만들어지는데 쿼드를 선택하면 가운데가 중심축이 나오죠. X로 마이너스 0.5 떨어져 있고 Y로는 0.5 떨어져 있는 이 정점을 볼게요. 정점에는 노말 벡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말 벡터는 면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탄젠트 좌표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면에서 UV의 U에 해당하는 방향, 그런 탄젠트 벡터 등 정보를 정점마다 다 갖고 있어요. 이번 는 월드 좌표계로 옮겨볼게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로컬로 봤을 때는 오브젝트 좌표계지만 0,0,0에서 본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예요. 이 정점은 오브젝트 좌표계에서 봤으면은 x로는 마이너스 0.5, y로는 0.5가 떨어졌지만 월드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x로는 0.5, y로도 0.5가 떨어진 좌표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만큼 떨어졌고 이 좌표계를 또 카메라의 뷰 좌표계로 바꿔요. 카메라는 z로 마이너스 2로 돼 있고 프로젝션이 오소그래픽 정투형일 때 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이 카메라가 되어서 정점 좌표가 전부 다 Z로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는데요. X는 이거 맞고 Y는 이거 맞는데 Z가 거꾸로 돼 있어요. 카메라를 선택하니 X는 오른쪽, Y는 위쪽, Z가 거꾸로 됐죠. 뷰 좌표계는 그렇습니다. X와 Y는 그대로 돼 Z가 거꾸로 된 좌표계입니다. 마이너스 2 떨어진 좌표입니다. 이제 원근감 있게 투영을 하면은 카메라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까운 면, 먼 면이 있어요. 프로젝션을 퍼스펙티브로 두고 카메라를 매우 확대하니까 작은 사각형이 보이고 엄청 축소하니까 먼 직사각형이 보이죠. 이 두 개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리얼 플레인이 쿼드를 넘으면은 카메라에 안 보이죠. 빨 플레인이 또 이것보다 작으면은 또 안 보이죠. 카메라에 원근감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절단 좌표계라고 PC든 안드로이드든 다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기기든 이렇게 절단을 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1,1까지 가상의 박스를 만드는데요. 만약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면은 여기서 잘려서 안 보이겠죠. 잘린 평면까지 삼각형을 다시 그려요. 정점을 여기로 두고 절단까지 냈으면은 화면 좌표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왼쪽 아래를 0,0으로 두고 오른쪽 위를 해상도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게임뷰에 보시면 1920x1080이라 돼있죠. 여기가 0,0, 여기가 1920x1080이에요. 이렇게 2D인 화면 좌표계까지 변환을 하면은 그래픽카드가 레스터라이저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처음에 정점을 조립할 때 삼각형을 두 개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거는 가상의 선이에요. 이 정점에 어디로 이어져 있다 정보만 담겨있지 실제로는 보이진 않아요. 정점이 없으니까. 그 레스터라이저 과정은 픽셀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정점이 있네? 그러면 픽셀로 나타내야지 하면서 여기다가 정점의 위치, 노말, 탄젠트를 갖고 오고요. 여기는 정점은 없지만 두 개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 둘의 정점을 보관한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셀마다 정점을 보관한 위치, 노말, 탄젠트 등의 정보를 대입을 해요. 레스터라이저 과정을 거치면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픽셀마다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정점을 조립한 다음에 벌텍스 쉐이더, 레스터라이저, 프래그먼트 쉐이더까지 하는 과정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었고요. 쉐이더 그래프를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PBR 마스터가 있어요. 벌텍스 머시기 써진 것들은 벌텍스 쉐이더에서 작성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들은 프래그먼트 픽셀에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정점을 이렇게 가져와서 공간을 보시면 오브젝트 월드 뷰는 있는데 투영 좌표계나 절단 좌표계, 화면 좌표계는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 월드 뷰 좌표계까지를 벌텍스 쉐이더로 만들 수 있고요. 프래그먼트 픽셀 쉐이더 색깔을 바꾸는 것은 여기서 가능을 해요. 버전은 반드시 2019.3.0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셔야 돼요. 2019.2.5 버전만 해도 없는 노드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2019.3.0 이상으로 템플릿은 유니버셜 RP로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게임뷰는 1920, 1080으로 두고 이렇게 보여요. 예쁘죠? 이것들은 다 지워줄 거예요. 하이라키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과 이그젠플 에셋을 지워줄게요. 아이콘이 거슬리기 때문에 기즈모의 3D 아이콘을 없애줄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에딧,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스에 보면은 유니버셜 RP 하이 퀄리티로 되어 있죠. 세팅에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예쁜 구가 생겼죠. 리시라고 돼 있는데 쉐이더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슬래시 리시라고 돼 있어. 프로젝트 우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를 보면은 이거는 코드 형식으로 된 거고 이게 그래프 형식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2019.3.0 이상에서 3D로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에서 보면은 코드 형식으로 된 쉐이더밖에 없어요. 패키지를 넣어야 되는데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RP를 쓰고 유니버셜 RP가 있어요. 이거를 인스톨해 주세요. 라이트웨이트 RP는 옛날에 썼던 거고 HDRP는 고성능의 그래픽을 만들어내요. 가벼운 거는 URP가 가볍겠죠? HDRP는 오늘 배울 URP 모든 노드를 알아야 여기 노드에 몇 개의 노드가 더 추가가 돼서 HDRP를 만들어내요. 프로젝트 패키지 보면은 유니버셜 RP가 되어 있대요. 지금 프로젝트 또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에딧,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크리에이트, 렌더링,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에셋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끌어다 놓아주면 됩니다. 기존의 쉐이더는 다 핑크색이 떴을 거예요. 에딧, 렌더 파이프라인,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된 것은 또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URP 프로젝트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3D 테스트로 한 건 닫아줄게요. URP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좀 많음으로 example asset은 지워주고 URP asset 폴더를 하나 만들고 전부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피어를 보면은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슬래시 리시라는 게 쉐이더이고요. 이 메테리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메테리얼이에요. 커스텀으로 메테리얼을 만들려면 우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에서 PBR 그래프가 있어요. 피지컬리 베이스 렌더링이라는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니티가 그래프 종류를 보면 2D 같은 경우 스프라이트죠. 스프라이트에서 빛에 반응하는 그래프고 스프라이트에서 빛에 반응하지 않는 그래프, 이거는 3D에서 빛에 반응하지 않는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물리 기반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VFX는 파티클을 많이 만드는 시스템에서 사용되고요. 서브그래프는 그래프를 묶을 수 있어요. PBR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 PBR 쉐이더라고 적어주고 원래 그냥 메테리얼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쉐이더 그래프를 우클릭해서 여기서 메테리얼을 만들면은 메테리얼이 바로 이 쉐이더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끌어다 안 놔도. 그리고 이 메테리얼을 스피어에 넣어주면 이 스피어가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PBR 메테리얼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역시나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에 리시 원래 기본적인 쉐이더였죠. 이거 대신에 여기 쉐이더 그래프에 있는 PBR 쉐이더를 하면은 다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우스 휠을 굴리면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클릭하고 F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마우스 휠이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PBR 쉐이더를 열어서 볼게요. 창이 이렇게 뜨는데 저는 크게 보게 하기 위해 이거를 밖에 빼가지고 최소화 상태는 이렇게 보이게 할 거고요. 최대화를 누르면 최대화가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 여기서 플러스에서 벡터 1을 만든다 하면은 파라미터를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메테리얼에 봐보면은 벡터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숫자를 변경하면 여기서 바뀌어요. 디폴트가 0인데 이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걸 끌어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인스펙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변수들을 나열한 거고 여기는 미리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이너스 부분을 잡고 크기도 조정되고 모양도 볼 수 있는데 우클릭 캡슐로 보고 싶다, 뭐 실린더로 하고 싶다, 그리고 원하는 커스텀 메쉬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스피어로 둘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굴려보면은 돌아가요. 긴 화면에 PBR 마스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언닛 그래프라는 걸 만들면은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언닛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언닛 마스터는 지워줄게요. 이거는 클로즈 탭. 최종적으로 다 여기로 연결이 되어야 쉐이더가 적용이 돼요. PBR 마스터를 알아보기 전에 인스펙터에서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알아볼게요. 플러스 해보면은 벡터 1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트 노드 해가지고 벡터1이 있는데 파라미터로 바로 옮기고 싶다 하면은 우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를 누르면은 바로 이게 적용이 되고요. 이걸 또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인스펙터에 보이는 이름이고 이거는 참조하는 이름이에요. 참조하는 이름은 보통 언더바하고 이름과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왜 언더바로 해주냐면 C# 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언더바 앞에 쓰고 이름 써주게. 선택한 걸 지울 수도 있고 디폴트는 0이 기본값이에요. 여기서 1이 기본값이라 하면은 1이 기본값이죠. 다시 0으로 해주고 모드는 디폴트는 숫자로 입력받을 수 있고 벡터1이 이렇게 숫자로 들어갈 수 있죠. 이거를 슬라이더로 했다 하면은 최소 최대를 정할 수 있어요. 0에서 1 이렇게 슬라이더를 통해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겠죠. 인티저로 하면은 정수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메뉴에 노출시키는 것은 체크를 하면 인스펙터에 보이고요.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
하면은 안 보이죠? 보통은 체크가 돼 있어요. 체크가 되면은 여기서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체크 해제되면 초록색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보면은 벡터 1부터 그라디언트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행렬이에요. 이렇게 끌어다가 놔서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샘플러 스테이트는 필터 모드 화면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 포인트는 픽셀이 깨지지 않는 거, 트리니어는 좀 더 부드럽게, 랩 모드는 리피트면 픽셀 끝에 갔을 때 반복이 되고, 클램프는 픽셀 끝에 갔으면 맨 끝에 픽셀이 늘어나는 거고, 미러는 픽셀이 맨 끝에 가면은 거울처럼 반사되고, 미러 원스는 한 번만 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색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위에는 알파가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 쓸 수 있고, 레퍼런스도 이름과 똑같은데 앞에 언더바를 더해줬습니다. 일단 임시로 벡터1을 그냥 끌어다가 메탈릭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0이면은 비금속이고 1이면 금속이에요. 저장하고 이렇게 9가 있는데, 이 메테리얼 아래에 있는 이 변수들을 참조하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렌더러라는 걸 받았어요. 스피어 같은 경우 메쉬 렌더러예요. 2D 오브젝트 뭐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고 그래요. 메쉬 렌더러를 참조하는 거고요. 거기에 메테리얼을 가져와요. 여기에 메테리얼이란 게 있죠. 큐브를 만들어서 PBR 메테리얼을 넣어볼게요. 자, 벡터1을 참조한 게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9만 메탈릭이 1이 돼가지고 완전히 금속이 됐어요. 하지만 큐브는 되지 않았죠. 스피어는 변수가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큐브에 있는 변수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렌더러가 아니고 M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걸 끌어다 놓으면 돼요. 플레이 해보면 큐브는 스크립트가 없죠. 그래도 1이라고 바뀌었죠. 왜냐하면 스피어에서 이렇게 조종한 파라미터들은 큐브에서도 똑같은 PBR 메테리얼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하나하나만 적용될 수 있도록 렌더러를 건드려야죠. 인스펙트에서 이렇게 참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벡터1이 플로트로 하고 싶다 하면은 0.5F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인트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인트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이렇게 셋벡터로 한 것들은 벡터2, 3, 4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벡터2인데 왜 인자가 4개냐 하면은 이것들은 무시가 돼요. 여기 써도 무시가 돼요. 컬러도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쓰면 됩니다. 맨 앞에가 R, 두 번째가 G, 여기가 B, 여기가 A예요. A가 1이면 불투명이겠죠. 그리고 set 텍스처를 통해서 텍스처 2D, 텍스처 2D 어레이, 텍스처 3D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텍스처 2D밖에 없어요. 텍스처 2D 어레이를 굳이 쓰고 싶다 하면은 asset 스토어에서 그런 asset을 찾으면 되고, 텍스처 3D는 안 써요. 큐브맵 같은 경우는 create legacy 큐브맵을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 6개의 스프라이트들을 정해줘서 넣어주면 돼요.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불리언 같은 경우는 set int를 하는데 0이면은 false고요, 1이면 true예요. 이렇게 체크와 체크 해제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쉐이더 노드를 만드는 방법은 우클릭 크리에이트 노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스페이스를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거 입력해도 되고요, 분류된 거를 찾아서 만들어도 돼요. 벡터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쪽에 있는 것이 인풋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아웃풋이에요. 연산하기 전에 받는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고, 연산 후에 나온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치고 1이라고 있죠. 이것들은 다 기호들이거든요. PBR 마스터도 보면은 뭐 3으로 돼 있고 1로 돼 있고 다 그렇죠. 바로 이것들을 표현한 건데요, 색깔은 외울 필요가 없고 1, 2, 3, 4가 벡터 1, 2, 3, 4 꼭 알아두시고, 다이나믹 벡터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이라는 벡터 1을 받게 하죠. 벡터 2가 들어간다 하면은 벡터 2는 X와 Y를 벡터 1값으로 받고요,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죠. 이것의 아웃을 보면 벡터 2가 아웃풋이죠. 그것을 이 멀티플에 해보면은 1이었다가 2가 됐어요. 이게 바로 다이나믹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가 막 바뀌죠. 벡터 4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또 바뀌었죠. 두 번째 인자가 4개로 늘어났죠. X, Y, Z, W로 늘어났죠. 이게 다이나믹 벡터라는 거고, 2행 2열의 행렬, 3행 3열의 행렬, 4행 4열의 행렬, 그리고 다이나믹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고, 2 곱하기 2 행렬에서 이거를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멀티플을 통해서 불리언은 B, 텍스처 2D는 T2, 텍스처 2D 어레이는 T2A, 텍스처 3D는 T3, 큐브 맵은 C, 그라디언트는 G, 샘플러 스테이트는 SS, 모든 인풋 아웃풋의 모든 형식은 여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칼라라는 노드가 있어요. 칼라는 색깔이죠. 빨간색으로 바꾸면 R이 255, G가 0, B가 0, A가 0으로 돼 있네요. 알베도에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베도는 물체 고유의 색깔인데요, 벡터 4가 벡터 3에 들어갔어요. 4가 3으로 됐죠. R이 1이고 G가 0이고 B가 0이고 A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과 완전히 똑같아요. 칼라는 사실상 벡터랑 똑같아요. 아웃이 4로 돼 있죠. 이거를 넣어도 완전히 똑같은 빨강이 나왔죠. 4에서 3으로 됐다 하면은 A라는 부분이 사라져요. R, G, B만 들어가는 거예요. 1, 0, 0이 들어가요. 색깔을 여러 개로 바꿔보면 R, G, B가 이동하면서 R, G, B 0, 1로 하면은 0과 1 사이의
개의 숫자로 다 표현이 돼요. 모든 색깔들이. 그러면은 벡터 2를 만들어서 알베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Y만 1로 해볼게요. 초록색이 됐죠. Z는 없는데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X가 0, Y가 1, 그리고 Z를 하나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질 때 2에서 3으로 됐으니까 Z를 0으로, 기본값은 0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벡터 3로 형변환을 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벡터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이 나왔네요. 움직여볼게요. 자, 회색이 되면서 흰색이 됐어요. 1이면은 완전 흰색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벡터 2 같은 경우는 또 X, Y 또 따로따로 작용을 했지만 벡터 1 같은 경우는 이것이 똑같아요. X와 Y와 Z가 전부 다 0.5여야 돼요. X만 0.5라면 빨간색이겠죠. X가 R이고 Y가 G고 Z가 B예요. R, G, B. 벡터 1이 벡터 3에 들어간다면 모든 인자에 0.5를 대입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벡터는 색깔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방향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참 숫자가 신기해요. 색깔에서 가장 어두운 색은 무엇일까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X와 Y와 Z가 모두 0이어야 검은색이 나와요. 가장 밝은 색은 무엇일까요? X와 Y와 Z가 1이어야 흰색이 나와요. 빨간과 초록을 합치면 노랑이 되죠. 노랑이 2로 된다 합시다. 약간 초록빛을 띠네요. 색깔은 0과 1 사이의 숫자만 표현되는데 2라고 해서 1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1,2였는데 0,1을 빼면은 1,2 0이 나와서 X가 빨강색만 색깔이 채워지죠. 숫자는 갖고 있어요. 1을 넘어도. 대망의 PBR 마스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텍스가 앞에 붙어있는 것은 정점에 관한 쉐이더 부분이고 알베도부터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까지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그러니까 픽셀에 관한 쉐이더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UV라는 노드가 있어요. 스플릿은 RGB A 채널로 나눠요. 자, 여기서 프리뷰로 보면은 왼쪽이 검정, 오른쪽이 흰색이에요. 검정이 숫자로 뭐였죠? 0이었죠. 흰색은 숫자로 뭐였죠? 1이었죠. 0, 0.1, 0.2, 0.3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1이 되는데 자, 이때 G를 해보면은 G는 아래가 검정, 위가 흰색이에요. B는 없고요. A는 1이네요. 그냥 흰색이네요. 알파 때문에 그렇게 했나봐요. 이거를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여기는 검정이고 여기는 빨강이고 여기는 초록이고 여기는 노랑이냐면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0,0이고 여기는 1,0이고 0,1이고 1,1이에요. UV는 그래요. 항상 0,0부터 1,1을 UV로 덮어요. 그러니까 UV를 알베도에 넣고 한번 보면 면은 9 같은 경우는 UV가 하나네요. 하나로 이렇게 다 덮여져 있네요. 여기가 가장 까맣죠. 얘가 0,0이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전개도를 펼쳐요. UV는 전개도예요. 9는 전개도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지만 큐브 같은 경우에는 6개예요. 정육면체는 면이 6개가 존재를 하죠. 네모난 것도 기준이 다 다르네요. 검은색이 0,0, 노란색이 1,1이니까 여기는 거꾸로 돼 있네요. 이 UV란 게 왜 중요하냐면 정점에 관한 경우는 큐브 같은 경우는 기즈모에다가 셀렉트 와이어를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으로 표현이 돼요. 자, 정점은 몇 개냐면 8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면 따로, 이면 따로, 이면 따로 봐야 돼요. 이 정점을 보면은 이 방향, 위의 방향, 이 방향 세 개로 나눠줘야 노마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정점의 개수는 한 면에 정점이 4개가 존재를 하니까 4, 6, 24. 24개의 정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계산을 24번을 해요. 9 같은 경우는 훨씬 많겠죠. 네모난 거를 전부 다 세가지고 거기다가 4를 곱하면 돼요. 많죠, 딱 봐도. 그래서 막 라우폴리 하는 게 그래픽카드에 연산을 줄이려고 라우폴리 그러는 거예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여기는 벌텍스예요. 여기는 프래그먼트 픽셀이라고 해요. 1920, 1080으로 했죠. 0,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0, 여기가 1920,0, 여기가 0,1080, 여기가 1920,1080이에요. 쉐이더는 지금 스피어와 큐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빈 공간에서는 계산을 안 해야겠죠? 안 하는 게 당연하죠. 픽셀이 여기에 도착을 한다면 대충 1800,0이라고 할게요. UV상 좌표는 몇일까요? 대충 이쯤을 가리키니까 0.6,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UV 좌표가 0.6,0이에요. 조금 갈수록 UV 좌표가 또 있겠고 또 있겠고 돼 있겠죠. 자, 샘플 텍스처 2D에 있는 이런 걸 넣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RGB A가 벡터 4 값인데 3로 강제 형변한 데서 A는 사라졌어요. 텍스처를 넣으니 이렇게 됐죠. UV에 그대로 입혀졌죠. 아까 얘가 1800,0 이 부분이 UV상으로는 0.6,0이었죠. 텍스처가 벡터 4 값을 반환하죠. UV에 0.6,0 정도. 즉 이 부분을 UV에 넣어요. 대입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픽셀 하나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벌텍스에 비해 엄청 계산량이 많겠죠. 프래그먼트가 화질이 2560, 1080으로 된다 칩시다. 그래픽카드 연산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좀 더 부하가 있겠죠. 화질이 높을수록 막 4K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래픽카드가 더 받쳐줘야겠죠. 픽셀 하나하나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칼라라는 노드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했으면은 알베도에 넣으면 왜 전부 다 흰색인가요? 사실상 칼라를 프리뷰로 찍어보면 이거예요. 이거 픽셀
하나하나마다 흰색이라는 1,1,1,0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UV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여기 알베도에서 그 UV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알베도부터 여기 알파클립 스레드홀드까지는 전부 다 프래그먼트예요. 전부 다. 노말은 원래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죠. 프래그먼트니까. 에미션에 넣어도 프래그먼트니까 하나하나 대응이 됐죠. 이거를 큐브로 해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 UV가 6개죠. 여기는 메탈릭에 넣어도 픽셀마다 1:1 대응이 되고 스무스니스도 마찬가지로 환경 차폐 오클루전 같은 경우도 알파 또한 1:1 대응이 되죠.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가 낮아지면 보여요. 왼쪽 위에 PBR 쉐이더 옆에 프리시전이 있어요. 플로트와 하프가 있는데요. 플로트는 32비트를 하지만 하프는 16비트예요. 그래서 절반이에요. 이 절반으로 하면 단위가 낮아지죠. 가벼워지죠. 하지만 이걸 하프로 두면은 텍스처가 깨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플로트로 두는 게 좋아요. 블랙보드를 비활성화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메인 퓨리뷰도 비활성화 활성화할 수 있어요. 벌텍스 포지션 정점 위치인데요. 포지션이라는 노드에서 공간을 오브젝트로 하면은 아웃풋을 끌어다가 빈 공간에 두면은 바로 노드를 만들 수 있는데 add라는 노드로 그리고 벡터3 우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로 만들어 줄게요. 포지션에 넣어 볼게요. 자, 스피어를 선택하고 벡터3를 이렇게 바꿔 보면은 이 구의 중심이 여기에요. 이 오브젝트 좌표에서 빨간색으로 0.72만큼 이동한 정점의 위치가 여기가 원래 스피어였는데 여기로 보이죠. Y도 올리면은 Y도 올라가고 Z도 하면은 Z로 되죠. 그 외에도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원하는 거 선택하고 우클릭 그룹 셀렉션을 누르면은 위에다가 제목도 입력할 수 있고 영어로 그룹화가 된 걸 풀려면 우클릭 언그룹 셀렉션을 풀면 되고요. 포스트잇을 붙이고 싶다 하면은 우클릭 크리에이트 스티키 노드로 제목과 설명을 써주거나 또는 우클릭에서 원하시는 크기나 컬러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즈도 조정 가능하고요. 아웃은 여러 분기가 가능하거든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인은 중복이 안 돼요. 인에 두 개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로 만들려면 우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를 하면 파라미터가 되고요. 파라미터에서 해제하고 싶다 하면은 우클릭 컨버트 투 인라인 노드로 바꾸면 됩니다. 벌텍스 노말을 설명하기 위해 포지션과 노말 벡터를 가져와서 애드로 더해준 다음에 포지션에 넣어보겠습니다. 면마다 1을 이렇게 이동한 걸 보셨죠? 벌텍스 노말은 정점마다 존재하는 노말 벡터인데 이렇게 한 면에 노말은 4개예요. 정점마다 존재를 하니까 정육면체는 4, 6, 24개의 노말이 존재를 하죠. 노말은 각 면의 수직이에요. 이렇게 항상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노말의 크기는 1이에요. 노말라이즈 돼가지고 이 점에 관해서는 3개인데 이렇게 점을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탄젠트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UV를 알베도에 넣어보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윗면에서 이 점만 보겠습니다. 노멀 벡터는 면의 수직이죠. 이 면의 수직인 벡터는 엄청 많을 텐데 굉장히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서 UV의 X에 해당하는 방향 이 방향이 탄젠트 벡터입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24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부분인데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텍스처가 필요한데 구글에 CC0 텍스처라고 치면은 이것이 있어요. 이 모든 에셋들은 CC0이라서 저작권이 없어요. 가죽을 검색하고 이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세요. JPG.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끌어다 놓을게요. 그리고 샘플 텍스처 2D라는 것에다가 텍스처를 가져와서 리더십일 콜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색깔만 나왔어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NRM이라고 쓰여 있는 이 노말 맵을 노말 맵은 이런 색깔인데 타입을 노말로 바꿔주면은 파란색으로 돼요. 색깔은 0에서 1만 표현하는데 노말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표현해가지고 노말이 표현돼요. 딱 봐도 입체감 있죠. 하지만 질감이라든지 좀 어색하네요. 에미션은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색깔이에요. 빨간색으로 해보면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에미션은 스스로 빛을 내요. 기본값 검은색으로 하고 메탈릭은 0이면은 비금속 1이면은 금속이에요. 엄청 금속 같아졌죠. 1만 봤잖아요. 1 컨트롤 CV 해가지고 리더 11 디스프를 넣어줄게요. 타입을 다시 디폴트로 바꿔주고 RGBA를 넣는다면 R만 잘려서 들어가겠죠. 이걸 프리뷰로 봐볼게요. 똑같죠. R을 끌어다가 메탈릭에 넣어본다면 검은 부분은 비금속이고 흰색은 금속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스무스니스는 0이면은 부드럽지 않고 거친 표면을 표현한 거고 1이면은 완전 부드러운 표면을 표현한 거예요. 엄청 매끄럽겠죠? 기본값은 0.5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물체에는 완전히 거친 표면의 물체도 없고 완전히 부드러운 물체도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왜냐하면 거친 표면을 봐도 정반사를 하는 게 있고 남반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남반사는 막 흩어지는 게 남반사고 정반사는 들어온 빛의 노말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이 정확히 각도가 똑같은 거를 정반사라고 합니다. 우리 물체는 거친 표면에서도 남반사가 많지만 정반사도 있고 거울처럼 아주 매끄럽다 해도 남반사가 존재를 합니다. 거친 표면은 남반사의 비중이 많고 정반사의 비중은 적고 부드러운 표면은 남반사의 비중이 적고 정반사의 비중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남반사는 디퓨즈, 정반사는 스페큘라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것 또한 이렇게 넣어볼게요. 가운데는 되게 거칠어 보여서 반사가 덜 되어 보이는데 여기는 부드러워 보이죠? 그리고 오클루전은 환경 차폐인데 면이 3개가 만나져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어둡
높죠? 그림자 같았는데 더 높죠?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어둡죠? 그러니까 주변의 물체에 의해 빛이 차단되어서 까매지는 현상을 환경차폐라고 불러요. 여기 서랍도 주변에 의해서 가려져서 빛이 어둡죠?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어둡고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빛나요. 이것 또한 R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검은 부분은 더 어두워지고 흰색 부분은 그대로인 걸 볼 수 있어요. 검은 부분은 더 어둡죠? 그리고 알파는 PBR 마스터에 서피스가 오파쿠면은 이 알파를 조정해도 반응이 없지만 트랜스페런츠가 바뀌었다면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를 0으로 둘게요. 반투명해지죠. 이렇게 반투명이 되죠. 다시 서피스를 오파크로 두고 심플 노이즈란 걸 만들어서 X를 한 10으로 한 다음에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에 넣어볼게요. 알파를 조정해보면 이렇게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는 검은색이 0이고 흰색은 1이에요. 이 사이는 0과 1 사이의 숫자겠죠. 알파가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보다 작은 수라면 덜이고요. 알파가 커질수록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알파가 이 값 이하면은 픽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겠죠? 다 지워주고 PBR 마스터 설정에서 알파가 0.5일 때 블렌드 모드가 알파라면 뷰의 배경과 0.5% 혼합되어 보이는데 프리멀티플라이는 알파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에딕티브는 뷰의 배경과 색깔을 더해서 밝아지고요. 멀티플라이는 뷰의 배경과 현재 색상을 곱해서 어두워집니다. 기본은 알파고요. 서피스를 오파크로 둔 뒤 알파를 1로 바꿔주겠습니다. 투 사이디드를 체크하면은 박스를 뚫고 들어가면은 안쪽이 보입니다. 원래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계산량은 2배가 돼요. 워크플로우를 메탈릭이 아니고 스페큘러로 한다면 메탈릭 대신에 스페큘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금속은 반사할 때 태양빛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그대로 반사하지만 금속은 금속마다 고유의 색깔을 반사합니다. 메탈 리플렉텐스를 보면은 메테리얼에 관한 색깔이 나옵니다. 골드라면 이 빛을 반사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흰빛이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메탈릭으로 두겠습니다. 서브그래프는 쉐이더 그래프가 너무 많을 때 그래프를 모는 건데 원하는 거 전부 다 선택하고 우클릭 컨버트 투 서브그래프를 만듭니다. 이름을 써주고 저장하면 하나가 묶이게 되는데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클릭해보면은 아웃풋에 형식을 넣어줘야 돼요. 설정에서 아웃풋이 벡터1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플러스 눌러서 이름 써주고 벡터1으로 만들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돌아가 보면 아웃1이라고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그래프를 만들었으면 크리에이트 노드의 서브그래프에 자기 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저장된 서브그래프가 여기에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우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에서 바로 서브그래프를 만들어서 더블클릭해서 열면 여기서 서브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벡터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벡터끼리의 서로 연산을 할 때는 벡터의 중심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 두 벡터를 내적한다고 했을 때 내적은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각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벡터의 처음 시작점을 맞춰서 내적을 시켜야 되고요.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한다고 하면은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한 이 초록색이 합한 벡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다면 이 파란색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더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빨강 빼기 파랑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노드를 모아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영상 설명 아래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이렇게 넣었고 노멀맵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상 설명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로드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진을 골라 넣으면은 알아서 생성해주는데 바이아스를 조정하면서 강도를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우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큐브는 이거와 똑같은데 UV 쉐이드를 만들어서 알베도에다가 UV를 넣은 거예요. 그거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와 큐브 플레이는 필요할 때 활성화 시킬 건데 여기다가는 PBR 메테리얼을 넣었습니다. 노드 순서는 우클릭 크리에이트 노드 해가지고 분류된 순서로 했어요. 유니티 쉐이더의 모든 노드는 영상 설명 아래 공용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고 또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여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할게요. Artistic Adjustment 예술적인 것에서 조절 부분입니다. 전부 샘플 텍스처 2D에서 텍스처를 하나 넣은 겁니다. 채널 믹서는 색 보정인데요. R, G, B가 있습니다. 아웃을 스플릿 해가지고 R만 프리뷰로 봐보면은 이게 빨간색 부분이에요. 회색으로 나오죠. 흰색이면 빨강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고 검은색이면은 빨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색을 빼앗아서 다른 채널로 옮겨보겠습니다. R에서 0으로 만들고 G에다가 1로 넣으면은 빨간색을 뺏어서 초록색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합이 1이어야 색 손실이 없어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컨트레스트 대비인데요.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밝은 색은 더 밝게 하는 겁니다. 1에서 1보다 작으면 회색이지만 커지면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스펙트럼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휴 색조 오프셋이 높아질수록 빨주노초 파나모의 스펙트럼이 이동합니다. 레인지가 디그리로 돼 있죠. 360이면 한 바퀴예요. 이게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동하다가 360이 됐다 하면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레인지가 노멀라이즈 돼 있다면 0에서 1로 가면 한 바퀴겠죠. 1로 가면 한 바퀴. 색의 스펙트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버트 컬러 색깔 반전인데요. 빨강을 반전하면 초록색 파란색 부분을 잘 보세요. 반전하면 빨강은
주황은 검해지고 초록색은 빨강을 더해서 노랑이 되었고 파란색은 빨강을 더해서 마젠타가 되었습니다. 초록을 반전하니 초록은 사라지고 빨강은 노랑, 파랑은 시안색이 되었습니다. 파랑을 반전하니 빨강은 마젠타, 초록은 시안이 되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알파도 반전됩니다. RGB를 셋 다 반전하면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납니다. 리플레이스 칼라 색 교체인데요. 원하는 색을 스포디드로 찍은 다음에 어떤 색으로 바꿀 건지 빨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든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랑에서 주황빛 도는 이 부분이 빨강으로 바뀌었죠. 세츄레이트 채도입니다. 이래서 0으로 떨어지면 흑백 이미지고 매우 슬플 때 사용할 수 있겠죠. 화이트 밸런스는 색 온도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날씨가 꾸려 보이면은 흰색을 찍어도 탁한 색깔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온도가 0보다 작으면은 파랑 쪽으로 가서 차가운 느낌을 주고 1로 갈수록 노란색을 줘서 따뜻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색조가 떨어지면 초록색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색조가 늘어나면 파란색 스펙트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혼합해서 색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우리 강아지를 흰색으로 보이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흰색이 흰색이 아니죠? 네, 보정이 됐네요. 확실히 보정하니까 훨씬 낫네요. 블렌드는 혼합인데 두 가지 텍스처를 넣으면은 강도에 따라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1로 두고 모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번, 다큰, 리니어 번, 멀티플라이까지 어두운 쪽으로 합성하는 거였고 밝은 쪽으로 합성하는 것은 닷지, 라이튼, 리니어 닷지, 애드라고 불러요. 스크린, 그리고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밝은 쪽을 더 밝게 하려면 데비라고 하죠. 하드라이트, 하드믹스, 리니어 라이트 애드섭, 오버레이, 핀 라이트, 소프트 라이트, 비비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시켜 합성하는 부분은 이 텍스처를 뒤집고 이 텍스처도 뒤집어서 합성하는 부분입니다. 디퍼런스, 디바이드, 익스클루전, 서브트랙트, 그 외로는 네게이션, 오버라이트 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쓰면 됩니다. 필터에는 디더가 있는데 잡음입니다. 8비트 감성을 나타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가리는 거거든요. 채널 마스크는 채널을 nothing으로 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빨간색만 보이게 한다면 빨간색만 보이고 빨강 파랑이 같이 보이게 하면은 빨강 파랑만 보이고 알파도 초록도 이렇게 원하는 채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칼라 마스크는 특정 색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찍어보고 레인지를 좀 조정하면은 이 노란색만 추출할 수 있죠. 범위도 설정하고 부드럽게도 하면은 색깔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한 개로 나오네요. 흑백이니까. 노멀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멀맵은 노멀맵 만드는 사이트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만들었는데 참고로 노멀맵들은 텍스처 타입을 노멀맵으로 바꿔줘야 돼요. 노멀맵의 배경색이 약간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색깔을 보면 R0.5, G0.5, B가 1이거든요. 이 컬러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0에서 1 범위를 0에서 2 범위로 늘려요. 빼기 1을 하면은 0에서 2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가 돼서 파랑이 나오죠. 파랑이면 노멀 노멀맵이 없다는 거고 빨강과 파랑, 검정 이런 부분에 따라서 노멀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건지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텍스처를 넣을 때 타입을 디폴트가 아니고 노멀로 바꿔줘야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늘어나서 완전히 노멀이 됩니다. 노멀 블렌드는 노멀 합성입니다. 두 노멀을 혼합할 수 있는데 모드를 보면은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혼합하는 거고 리오리엔티드는 다시 배치를 해서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한 노멀을 PBR 마스터 노멀에 넣어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노멀 프롬 헤이트 높이가 있는 것에서 노멀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보르노이는 검은색이 0, 흰색이 1입니다. 세포처럼 나타나는 건데요. 높이에서 노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스페이스는 탄젠트로 해야 좋습니다. 노멀 프롬 텍스처는 텍스처에서 노멀을 추출하는 건데 되게 신기한 기능이에요. 원하는 텍스처를 넣으면은 강도를 조정해 할 수도 있고 오프셋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안 깔끔해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넣으면은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텍스처에서 노멀을 추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을 조금 더 보정한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불필요합니다. 쓸데없습니다. 노멀 스트렌스, 노멀의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약하게도 할 수 있고 노멀 언팩은 텍스처를 보면은 이그젬플 노멀이라고 넣었습니다. 텍스처 타입을 노멀 맵으로 바꿔줘야 돼요. 타입을 노멀 맵은 노멀로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나타나지만 이거를 안 바꾸고 디폴트로 하면 빨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노멀 언팩을 하면은 이 색깔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인데 이 색깔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텍스처를 입력할 때 그냥 타입을 노멀로 하면은 노멀 언팩을 실행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쓰입니다. 유틸리티에는 컬러 스페이스 컨버션, 색 공간 변환인데요. 지금은 RGB가 RGB로 변환되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플릿 RGB로 잘라보면은 이것이 3을 반환하죠. 3을 RGB로 나눠보면은 각각 빨강 부분, 초록 부분, 파랑 부분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보이죠? 회색으로 1값이니까 회색으로 보이죠? 자, 근데 RGB에서 HSV의 경우 Hue, 색조, Saturation, 채도, Value, 명도 0에서 1 범위 사이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
형식입니다. 각 채널이 H, S, V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R, G, B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H, 색조, S, 채도, V, 명도 이걸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꾼 거를 RGB로 다시 변환을 할 수도 있죠. RGB에서 리니어로 한다면 RGB의 스펙트럼이 커졌죠. 늘어났죠. 리니어도 마찬가지로 다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칼라에서 0.5와 0.5, 0.5예요. 이 둘의 색깔을 더했는데 흰색이 안 나왔어요. 벡터에 0.5를 한 것이 흰색이 나오는데 왜 칼라를 더했는데 안 나왔냐면 파일 빌드 세팅, 플레이어 세팅 부분에 플레이어 탭에서 아더 세팅의 렌더링 보면 칼라 스페이스가 리니어로 돼 있어요. 기본은 리니어예요. 하지만 이걸 감마로 바꾼다면 화면을 봐보면 더 어두워졌죠. 다시 칼라에 봐보시면 흰색이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색 공간을 직선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리니어 공간이고요. 색 공간을 좀 왜곡시켜서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감마 공간이에요. 감마는 우리 모니터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데요. 쉐이더에서 계산은 원래 리니어에서 하는 것이 맞고 리니어가 색 공간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리니어에서 해야 좋아요. 다시 리니어로 바꿔줄게요. 색상이 훨씬 풍부하죠. 벡터3를 프리뷰로 보니까 완전 회색이 나왔고요. 조금 어두워 보이는 칼라는 리니어에서 RGB로 변환하니까 벡터3의 회색과 완전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완전히 흰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치가 아니고 색과 색의 연산에서 칼라 스페이스 컨버션이 필요해요. 스플릿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RGBA가 4를 아웃풋으로 냈으니까 이 4를 RGBA 각각의 채널로 분할을 해가지고 프리뷰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알파는 흰색이네요. 전부 다 색이 채워져 있으니까 컴바인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네 자릿수로 뽑을 건지 세 자릿수로 뽑을 건지 두 자릿수로 뽑을 건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채널을 플립 뒤집기입니다. 레드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혔네요. 뒤집은 걸 또 뒤집어 보면 처음 색이 나오죠. 언뜻 보면 채널 마스크와 비슷해 보여요. 여기서 빨강만 뒤집으면 채널 마스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채널 마스크는 가려진 부분을 0으로 만들어요. 검은 부분이 0이에요. 0. 하지만 플립은 레드라는 걸 없앤다면 레드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색깔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숫자로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반전을 해도 0이라면 그대로 0이 나왔겠지만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 됐으니까 이 빨간색이 다시 살아났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즐 섞기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채널에 들어가야 맞는 건데 이거를 다른 채널로 넣어줄 수 있어요. 불리언 트루 펄스를 반환하는 값입니다. 체크하면 트루, 체크 해제하면 펄스가 되는데 브랜치 분기로 검사할 수 있어요. 체크가 돼 있으면 1을 반환해서 모두 흰색이지만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또는 텍스처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트루라면 이까 펄스라면 0을 반환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컬러 색상 필드로 벡터 4를 정의하는데 원하는 색을 선택해 줄 수 있겠죠. RGB 0, 255 대신에 0과 1 사이의 숫자로 하면은 수치로 나타낼 때 더 편하겠죠. 모드를 보면은 디폴트가 있고 HDR이 있어요. 이것은 눈부심까지 표현하는 건데요. 인텐시티가 1로 됐다 하면은 이런 색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강도가 높아질수록 눈부심이 강해져요. 알베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냥 흰색이 뜨는데 왜냐하면 포스트 프로세싱에 블룸이라는 효과가 카메라에 적용되어야 눈부심이 드러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하려면 하이라키에 우클릭, 크리에이트 엠티, 트랜스폼 리셋, 이름을 볼륨으로 변경한 뒤 애드 컴포넌트 볼륨을 추가합니다. 모드를 글로벌로 해주시고 프로필에 넣어야 되는데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죠? 프로젝트 우클릭, 크리에이트, 볼륨 프로필을 만들어줍니다. 볼륨 프로필에 애드 오버라이드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싱에 볼륨 부분에 볼륨을 넣고 이 볼륨에다가 볼륨 프로필에다가 아까 만든 걸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도 렌더링 부분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체크해주시고 신뷰에 반짝이를 누르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볼륨에 보면은 인텐시티만 체크하고 높여볼게요. 눈부심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갑자기 겁나 멋있어졌죠. 저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꺼놓기 위해서 볼륨을 지우고 메인 카메라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체크해제하고 뉴 볼륨 프로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는 정적인 숫자입니다. 하이 3.14159이 머시기인데 원의 둘레 나누기 원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하이의 2를 곱한 값으로 6.28 머시기 이렇게 뜨겠죠. PHI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1.618 정도 나오고 황금 비율은 1대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상수 2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을 n제곱한 겁니다. 리미트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갑니다. n에 0을 대입하면은 1의 0제곱이니까 0이죠. n에 1을 대입하면은 2의 1제곱 2죠. n이 무한으로 갈수록 어떤 값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2라고 부릅니다. 2.718 정도 됩니다. 자연상수예요. sqrt2는 스퀘어 루트라고 부르는데 루트 2 1.414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는 이 정도 됩니다. 인티저 정수만 봤는데요. 0.5 이렇게 입력 안 되죠? 정수만 봤습니다. 슬라이더는 플로트 0을 최소 최대를 제한할 수 있는데 0에서 1 사이다 하면은 이 값 안에서 플로트 0을 반환합니다. 타임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갔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 타임이란 노드는 유니티를 실행하고 0초부터 무한대로 1, 2,
3, 2 순서로 무한대로 진행합니다. 큐에 오프셋에 넣어보니 오프셋을 노말라이즈 하면은 1초에 한 바퀴를 반복해서 색이 이렇게 바뀌죠. 빨간색이었는데 사인타임은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것은 영상 설명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하면 돼요. x값은 시간, y값은 결과값, 파이가 3.135로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1.6초가 되면 1이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1이 되고 다시 3.14초가 되면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으로 계속 반복을 하죠. 검은 부분 이하는 색에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안 보이고 흰색은 잘 보입니다. 코사인 타임은 사인 타임은 0에서 시작해서 1로 갔지만 코사인 x는 1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동하죠. 1에서 0으로 갑니다. 처음에 델타 타임은 프레임 간의 시간 차이입니다. 하나의 C# 스크립트를 만들고 업데이트해서 앞에 시간 뒤에는 time.delta time을 써볼게요. 스크립트를 스피어에 넣어볼게요. 앞쪽은 time, 뒤쪽은 두 개의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0.03초가 나왔네요. 유니티가 프레임을 호출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한 값입니다. 스무스 델타는 부드러운 델타 타임이거든요. 뭐냐면 델타 타임은 갑자기 프레임이 뚝 끊겨서 엄청 빠른 폭으로 한 프레임에 증가를 해요. 하지만 스무스 델타 타임은 빠르게 증가하는 폭을 0.95-0.25는 0.7이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0.4833에서 0.25를 뺀 다음에 이거를 3번 하면은 대충 0.7이 나왔죠. 한 프레임에 팍 올라갈 것을 3프레임에 나눠서 좀 더 느리게 하지만 부드럽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벡터 1, 2, 3, 4는 각각 인자가 1개, 2개, 3개, 4개를 받는 인데요. 인자가 하나라면은 채널이 하나니까 흑백으로 색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두 개라면은 X는 빨강 채널에 들어가고 Y는 초록 채널에 들어가서 두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고 Z까지 추가가 되면 파랑색도 추가가 됩니다. 벡터 4에 들어간다면 알파까지. 벡터 1과 다른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은 2는 2, 3은 3, 4는 4가 나와요. 아웃풋이 4가 나오죠. 2, 3, 4에 벡터 1값이 곱해진다면 이거는 상수이므로 여기도 상수를 곱하고 여기도 상수를 곱하고 모든 원소에 상수를 곱하는 개념이에요. 아웃풋은 2라면 2, 3이라면 3, 4라면 4가 나오는데 벡터 2와 3를 연산하면 차원을 낮춰서 이 3에 z가 들어가지 않아요. 2와 4를 연산해도 2가 나오고 3과 4를 연산하면 3이 나오고 w가 잘려서 홈바이 또한 각 채널을 이렇게 더할 수 있지만 벡터를 통해서도 쉽게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더 깔끔해 보이죠? 인포 지오메트리 기하학입니다. 비탄젠트 벡터 먼저 스페이스가 오브젝트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면에서 이 점만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노멀 벡터예요. 노멀 벡터와 수직인 벡터는 굉장히 많죠.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UV의 V와 일치하는 벡터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가는 방향이 X방향 빨간색으로 간다면 U가 되고 Y방향 초록색으로 간다면 V가 돼요. 그래서 V로 가는 방향을 비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윗면에 대해서는 이 방향이 비탄젠트고 옆면에 대해서는 아래가 비탄젠트고 그렇습니다. 노멀 벡터는 각 점에서 바깥으로 수직인 벡터입니다. 이렇게 벡터라고 써진 거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포지션으로 끝나는 것들은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노멀 벡터에서 공간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빨초파가 나왔습니다. 이 오브젝트 좌표계는 이거예요. 회전을 해도 색깔이 그대로죠. 글로벌이 아니고 로컬로 보면 이게 오브젝트 좌표계예요. 이 로컬로 바꾼 게 오브젝트 좌표계예요. 이 면에 대해서는 다 이쪽으로 가죠. 이 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죠. 윗면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가죠. 노멀은 방향이니까 위로 가는 방향을 이 좌표계에 대입해보면 초록색이니까 알베도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쪽들은 다 어둡네요. 공간을 월드로 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다르게 보라색이 됐네요. 빨간색이 보라색이 됐어요. 무슨 일일까요? 월드 좌표계는 무조건 0,0,0을 기준으로 이거를 옮겨볼게요. 이렇게 우클릭 크리에이트 엠티로 하나 만들어 놓고 트랜스폼 리셋 하면은 이게 월드 좌표의 중심이에요. 월드 좌표계예요. 이게 이 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죠. 월드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빨강과 파랑을 합한 보라색이에요. 벡터는 방향이니까 방향을 좌표계에 그대로 대입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노멀 벡터에서 좌표계를 뷰로 볼게요.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겁나 색깔이 다양하죠? 카메라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지만 우리가 씬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색깔이 막 바뀌고 그래요. 바뀌죠? 이렇게 색깔이. 카메라에서 게임뷰에 보이는 걸 색깔을 봐볼게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피벗을 글로벌이 아니고 로컬로 바꿔주면 X가 빨강, Y가 초록은 맞아요. 이 부분은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빨강이 맞죠? 위쪽 부분은 위로 향하기 때문에 초록색은 또 맞죠? 근데 Z가 이렇게 드는데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파란색이에요. 뷰 좌표계는 X, Y는 그대로 이되 Z 좌표계만 반대로 된 좌표계예요. 이 방향으로 향한 게 Z예요. 이 공을 보면은 이쪽이 흰색이죠. 노멀로 봤을 때는 X와 Y와 Z가 일씩 이렇게 된 이쪽으로 나와야죠. 씬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있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Z가 우리 거꾸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방향이 Z방향이에요. 이번에는 탄젠트를 볼게요.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탄젠트 좌표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좌표계예요. 이 면만 봤을 때 이 정점만 볼게요. 이 정점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Z로 두고 UV에 U에 해당하는 방향 검정에서 빨강으로
X축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탄젠트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X로 두고 UV에 V에 해당하는 방향,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향하는 부분이죠. 거기를 Y로 두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있는 게 탄젠트 좌표계예요. 이 탄젠트 좌표계는 오브젝트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정점마다 다 존재를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좌표계고요. 왜 전부 다 파란색이 나왔냐면 노멀 벡터는 전부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바깥쪽을 향하는 이 파란색이 색깔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색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좌표계는 각 오브젝트의 로컬로 본 좌표계고요. 월드 좌표계는 월드의 중심 0,0,0에서 글로벌로 본 좌표계예요. 절대 각 오브젝트의 글로벌 좌표계가 아니에요. 월드의 0,0,0 하나만 무조건 기준이에요. 좌표계를 보면은 포지션 같은 경우 앱솔루트 월드라는 좌표계가 또 따로 있어요. 월드와 다르게. 그런데 우리 URP에서는 앱솔루트 월드랑 완전히 똑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쓰든. 뷰 좌표계는 카메라의 로컬로 봤을 때 XY는 그대로지만 Z가 반대인 좌표계예요. Z가 거꾸로 돼 있어요. 씬에서도 XY는 그대로지만 Z가 우리 눈을 향하고 있어요. 탄젠트 좌표계는 탄젠트 벡터, 노멀과 수직인 벡터 중 UV에 U와 일치하는 벡터를 X, 비탄젠트 벡터 UV에 V와 일치하는 벡터를 Y, 노멀 벡터 각점의 바깥으로 수직인 벡터를 Z로 좌표계를 만들어요. 탄젠트 좌표계는 이 셋과 다르게 오브젝트의 각 정점마다 탄젠트 좌표계가 존재를 해서 정육면체 같은 경우 24개가 존재를 하죠. 포지션은 각 좌표계마다 정점의 위치를 표현한 건데요. 오브젝트 공간으로 두고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오브젝트 좌표계를 중심으로 이 정점 0.5,0.5,0.5가 되어서 흰색이 나왔죠. 검은색 부분은 다 -0.5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와서 검게 나왔죠. 색깔들을 보면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알베도부터 여기까지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대입했기 때문에 픽셀마다 보관을 해요. 이 두 정점을 보관한 값이기 때문에 색깔이 보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략 이쯤은 Z가 0.1 정도 되겠네요. 마젠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 또한 공간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공간에서 X로 1만큼 더한 값을 벌텍스 포지션에 넣어볼게요. 큐브를 선택했는데 X로 1만큼 이동한 곳에 표시가 되었죠. 각 정점의 정점 위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크린 포지션, 화면 UV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거를 알베도에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인을 활성화해보면은 신뷰에서 봤을 때 왼쪽 아래가 검은색이고 오른쪽 아래는 1,0 왼쪽 위는 초록색으로 0,1 오른쪽 위는 노란색으로 1,1의 UV를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가 0,0이에요. 아무리 움직여도 검은색으로 나오죠. 확대 축소를 해도 똑같죠. 이제 모드를 디폴트가 아니고 라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좀 변해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색이 변해요. 멀리 갈수록 또 색이 변하고 흰색에 가까워지죠. 가까이 갈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UV인데 이 라우를 디폴트와 같게 하려면 이거를 스플릿 해가지고 RGB를 컴바인해서 벡터 3 값으로 만든 다음에 알파 채널로 나눈다면 디폴트와 같이 아무리 멀리 가도 색깔이 변하지 않죠. 참고로 이렇게 흰색으로 나온 거는 햇빛 때문에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 모드를 센터로 두면은 중심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죠. 참고로 이거를 또 햇빛을 받으면은 또 이렇게 휘어 보이는데 햇빛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거랑 좀 겹쳐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이랑 다르게 보면 또 검은색이죠. 사실 검은색인 거예요. 그리고 모드를 타일로 하면은 씬의 UV를 바둑판 식으로 배열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씬 UV를 어디다가 쓰냐 하면은 굴절 쉐이더를 만드는데 아주 좋아요. 씬 칼라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거는 UV4를 봤죠. 이거와 똑같죠. 이렇게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씬 칼라를 알베도에 넣고 PBR 마스터의 서피스를 오파크가 아니고 트랜스페런트로 하면은 화면이 캡처돼요. 우클릭 3D 오브젝트 쿼드를 하나 만들고 PBR 메테리얼을 넣고 이 UV보다 앞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치 이게 투명한 것처럼 뒤에 것이 보이는데 지금 쉐이더가 이 쿼드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쿼드를 제외하고 비활성화하고 이 화면을 찍어가지고 아까 신 UV 보셨죠? 여기가 0,0이고 1,1 거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요. 화면을 캡처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신 UV에 화면을 캡처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캡처된 게 그대로 쿼드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스크린 포지션 스크린 UV죠. 그거를 X로 0.1만큼 올려볼게요. 그거를 이 씬 칼라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탕을 찍은 것이 여기로 이동했어요. 씬뷰에서 봤을 때 이 크기는 1이에요. 1이죠. 왼쪽 아래가 0,0 오른쪽 위가 1,1이니까 UV에서 여기가 대충 0.1,0이겠죠. X가 음수로 갈수록 검은 것이 이쪽으로 가죠. X가 양수로 갈수록 왼쪽으로 이동했죠. X가 양수로 갈수록 현재 사진을 찰칵한 것을 0.1만큼 이 정도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굴절 쉐이더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졌죠? 차근차근 볼게요. 굴절 쉐이더는 정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현재 씬의 UV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죠. 그거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모드가 센터로 돼 있을 때랑 똑같아요. 아까 그 리맵을 지우고 스크린 포지션을 하나 더 갖고 와서 모드를 센터로 두고 한 거와 똑같아요 그냥. 하지만 스크린 포지션을 한번 불러오고 또 불러온다면은 사양을 좀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와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리맵을 통해서 0에서 1을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로 늘리면은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한 결과인데, 0에서 곱하기 2 했다가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에서 곱하기 2 했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되죠. 왜 이렇게 해주냐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고 뒤로 들어가는 그런 굴절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거와 곱하냐면 아무거나 심플 노이즈를 쓰든 보로노이를 쓰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흰색 단색으로 되면 좋아요. 이거를 그대로 멀티플로 해주면은 너무 밝기 때문에 굴절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파워라는 값을 곱해줘서 검은색은 0, 흰색은 1이에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범위를 파워 제곱이거든요. 대략 6제곱을 하면은 소수점이기 때문에 약해지죠. 더 그거를 곱해요. 이 색과 이 색을 곱해요. 그러면 약한 UV가 나오는데 원래 스크린 포지션과 더해줘요. 여기 아웃이 4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끌어다 놓는 거에서 뭐 연산을 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 거랑 똑같아요. 씬컬러는 화면 캡처라고 했었죠. 이거를 알베도에 넣으면은 굴절하는 쉐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스크린 포지션의 모드가 라우라면은 특별하게 알파 채널까지 있는데 이거를 알베도에 넣어보겠습니다. 마치 깊이 값을 표현하는 것처럼 가까운 쪽은 검은색, 먼 쪽은 흰색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서피스가 트랜스페런트라 해도 그대로 보입니다. 보세요. 스크린 포지션은 신뷰 그 자체의 UV이기 때문에 UV의 한 픽셀 한 픽셀마다 카메라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담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운 곳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까맣게 보였지만 점점 커질수록 이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흰색이 되죠. 이게 스크린 포지션의 알파 채널입니다. 신뎁스의 I로 봤을 때 서피스가 오파크일 때 이거와도 완전히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서피스가 트랜스페런트라면 반투명하다면 완전히 흰색으로, 왜 완전히 흰색이냐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카메라가 저 공허한 땅 엄청 큰 숲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뎁스의 I로 봤을 때 서피스가 무조건 오파크인 것만 실행된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탄젠트 벡터는 각 점의 노멀 벡터와 수직인 벡터 중에, 수직인 벡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UV의 U와 일치하는 벡터예요. U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가죠. 이게 탄젠트 벡터고 V에 일치하는 벡터가 비탄젠트 벡터. 각 점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정육면체는 24개가 존재를 해요. UV는 앞에서도 많이 봤듯이 3D 도형을 전개도로 펼쳐가지고 텍스처를 입히기 위한 그림판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 아래가 0,0이고 여기가 1,0, 0,1,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R 채널은 0에서 1로 가지만 G 채널은 R에서 0이고 위에가 1이죠. B 채널은 없고 알파는 1이에요. U가 X, V가 Y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UV를 도형에 입혀서 탄젠트 벡터, 비탄젠트 벡터를 알 수 있죠. 샘플 텍스처 2D는 텍스처를 UV에 펼치는 건데 이 텍스처는 그냥 사진이지만 UV에 펼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 값을 프래그먼트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각자의 방향대로 잘 보이네요. UV를 컨트롤하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0,0, 1,1이에요. 이거를 숫자로 보세요. 검은색 0,0 부분은 이 점을 가져오고 노란색 1,1 부분은 이 점을 가져와요. 그리고 가운데는 0.5,0.5겠죠? 중간을 가져와요. 여기서 내분한 도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0.1 곱해서 흰색이 1이니까 0.1 곱하면 0.1이죠. 그거를 UV와 더하면은 UV의 X 부분도 이 안쪽은 0.1을 더해졌고 Y 부분을 봐도 이 안쪽은 0.1을 더해졌어요. 그래서 샘플 텍스처 2D에 넣어보면은 중앙이 0.5,0.5였는데 0.1을 더해서 0.6,0.6이 됐죠. 색깔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색깔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타일링 앤 오프셋이란 게 있어요. 여기는 UV 그대로 봤는데요. 타일의 X가 2로 곱해져요. 그러면은 0,1의 범위가, 얘가 0, 1이었죠? 그것이 0, 2가 되어서 0부터 1을 반복하고 1부터 2를 반복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죠. 왜 두 개냐면 프로젝트의 텍스처를 클릭해보면은 랩 모드가 리피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좌표를 넘어도 똑같은 텍스처가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텍스처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무한대로 늘어나요. 물론 음수 쪽도 되고요. UV는 0,0부터 1,1이죠. 빨간 부분만 참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일링이 X, E, Y, E라고 됐으면은 0,0부터 2,2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텍스처가 4개가 나왔는데 빨간색이 이 범위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셋이 X로 1이 늘어난다면 딱 이렇게 원점으로 왔죠. 1,0부터 2,1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프셋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UV를 쪼개가지고 다시 묶어봤어요. R채널과 G채널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뒤집혔죠. 대각선으로 뒤집혔죠. 그대로 이 부분을 숫자로 보세요. R채널이 1이고 G가 없죠. 그러면 1,0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참조했어요. 이 부분 색깔을 보면은 빨강이 0이고 G가 1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를 참조했어요.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로테이트란 것도 있는데요. 로테이트를 돌리면은 이 방향대로 그대로 돌아가죠. 각각의 숫자
숫자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UV를 봐보시면 채널이 여러 개예요. UV 0번은 면마다 있어서 6개가 있지만 UV 1번, 2번, 3번은 보시면은 그냥 하나예요. UV 1, 2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맵에 사용하는데 PBR 큐브를 스태틱으로 두고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 세팅을 보시면은 씬 부분 말고 베이크 라이트맵 부분에 이렇게 꾸어졌어요. 근데 파란색이죠. 빛을 선택하고 모드를 베이크로 둘게요. 그리고 다시 라이트에 봐보시면은 빛이 꾸어져가지고 빛나는 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면은 6개죠. 여기가 0,0, 1,1이 돼가지고 이게 UV 1번이에요. 샘플 텍스처 2D에서 UV 0번이 아니라 1번에 둔다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라이트맵 같은 경우도 각각의 면을 펴가지고 0,0부터 1,1을 표시한 겁니다. 다시 PBR 큐브 스태틱 체크 해제하고 다이렉션 라이트 모드를 리얼타임으로 둘게요. 벌텍스 칼라는 정점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데 유니티 자체에서는 정점에다가 색을 입힐 수 없어요. 블렌더를 열고 여기를 벌텍스 페인트로 바꾼 다음에 원하시는 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칠해주면 되거든요. 대략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파일 세이브를 바탕화면에 해줄게요. 이 블렌더 파일을 그대로 유니티에 끌어다 놓고 언타이틀드를 그대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 큐브가 있죠. 벌텍스 칼라를 알베도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PBR 메테리얼을 대입해준 다음에 멋진 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점에 관한 색상입니다. 블렌더를 열고 큐브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눌러서 메쉬의 플레인을 선택하고 모델링 부분에 왼쪽 탭에 루프 컷을 선택하고 선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잘라줍니다. 이 정도 잘라졌으면은 UV 에디팅을 클릭해서 셀렉트 박스로 두고 전체 선택해 보면 0,0, 1,1인 UV가 펼쳐졌어요. 전개도예요, 전개도. 그리고 여기서 벌텍스 페인트로 두고 색깔을 선택해서 RGB로 두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칠해주면은 빨간과 초록이 나옵니다. 파일 세이브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유니티에 끌어다 놓아서 하이라키에 끌어다 놓으면 그냥 흰색이지만 벌텍스 칼라를 알베도에 넣고 언타이틀드 아래에 있는 플레인에게 PBR 메테리얼을 적용해주면 색깔이 덜 칠해졌는데 상관없습니다. 벌텍스 칼라에서 R 채널만 PBR 마스터에 넣어보면은 빨간색 및 흰색은 흰색이 나왔고 다른 부분은 검은색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러프는 T가 0이면은 A, T가 1이면은 B인데 그 사이는 그 사이를 혼합하는 거고요. T가 1이면은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G 채널도 마찬가지로 완전 G면은 1이니까 이 텍스처가 나오고 검은색은 0이니까 A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애드로 더하면은 그걸 알베도에 넣어보면은 텍스처가 섞여 나오는데 이 원리로 벌텍스 컬러로 지형을 꾸밀 때 효율적입니다. 뷰 다이렉션은 뭐냐면 각 정점 또는 프래그먼트에서 카메라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거든요. 씬뷰에서 카메라는 제 눈이죠. 정점에서 제 눈으로 보이는 방향. 이것들이 크기가 1이 아니에요.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1인 벡터로 노말라이즈 해가지고 연산을 해야겠죠. 노말 벡터와 내적을 하면 내적이 뭐냐면 크기가 1일 때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테두리는 까맣죠. 우리 눈에 보이는 방향과 노말 벡터가 거의 일치했을 때 각도가 0이기 때문에 1에 가깝고 여기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깝죠. 초록색이 뷰 다이렉션이고요. 파란색은 노말 벡터예요. 뷰 다이렉션을 노말라이즈 하면은 크기가 1이 되겠죠. 그것과 노말 벡터를 다 연산을 하면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각도가 매우 작으니까 0.8 정도 나오지만 90도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면과 뷰 다이렉션이 거의 일치하면 밝고 수직이 될 때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각도가 0에 가까우면 1이고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면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프레넬의 기본 원소가 되는 거예요. 뷰 다이렉션이. 뷰 다이렉션은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좌표에 따라 나타나는지 그게 다 다르겠죠? 인풋닷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인데요. G가 샘플 그라디언트로 연결돼요. 타임이 0이면은 흰색, 1이면은 검은색이 되겠죠. 그라디언트를 클릭해보면은 모드가 블렌드가 있고 픽스드가 있어요. 블렌드는 혼합을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색깔이 섞이지만 픽스드는 색이 되게 뚝뚝 끊겨 보이죠. 위에는 알파를 표시하는 거고 아래는 색깔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컬러가 HDR이 있어가지고 인텐시티를 높이면은 더 밝은 빨간색이 적용이 돼요. 빈칸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델레트를 눌러 지울 수도 있어요. 흰색에서 회색이 되는 그라데이션을 픽스드로 해서 만들고 0에서 1로 갈수록 뚝뚝 끊어지면서 바뀌죠. 자, 아까처럼 뷰 다이렉션을 노말라이즈 한 것과 노말 벡터를 단 연산해가지고 그거를 1 마이너스 하면은 1 빼기 이 값이 돼가지고 이거를 거꾸로 한 값과 똑같아요. 그 값을 이 타임에 대입하면은 검은 부분이 0이니까 흰색 부분이 나오고 이 흰색 부분이 1이니까 검은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툰 쉐이더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재밌네요. 인풋단 라이팅 빛입니다. 앰비언트는 환경광인데 알베도에 넣어보면 색깔과 적도와 바닥 색깔을 정해주는데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 세팅에서 신뷰에서 환경에서 스카이박스가 아니고 그라디언트나 컬러에서 앰비언트 컬러 부분을 바꾸면은 그 색깔이 나타납니다. 보이죠? 여기서 바꾼 거는 소스가 그라디언트에서도 스카이 컬러로 똑같이 일치시켜요. 이큐에이트 컬러는 이게 일반 공이거든요. 거기에 스카이 컬러를 바꾸면은 위쪽에서 하늘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고 이콰이터를 바꿔보면은 적도 쪽 우리 눈에서 가운데 부분 그걸 표현한 거고 그라운드 컬러는 아래 부분을 표현한 건데요. 색깔을 방향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표현한 건데요. 소스를 그라디언트로 두고 스카이 컬러 빨강, 적도
주목 색깔을 초록, 바닥 색깔을 파랑으로 했습니다. 스카이 카라를 알베도에 넣으니 빨강이 나왔고, 적도 색깔을 알베도에 넣으니 초록색이 나왔고, 바닥 색깔을 알베도에 넣으니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경광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설정에서 리셋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처음 상태가 되죠. 베이크드 GI는 PBR 큐브를 꾸어볼 건데 스태틱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꾸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라이팅에 베이크드 라이트맵이 있어요. 오픈 프리뷰로 보면은 전극면체가 6개 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왜 다 어두운 계열일까요? 그것은 빛을 안 받았기 때문인데요. 빛이 베이크가 되어야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빛을 선택하고 모드가 리얼타임이 아니고 베이크로 해주면은 꾸어져서 밝게 나왔죠. 라이팅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꾸어진 라이트맵이 여기에 입혀져가지고 회전시킨 다음에 잘 보세요. 요 어두운 부분이 위로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꺼맞죠? 바뀌니까 다시 바뀌었죠. UV1, UV2를 참조해가지고 이게 기본값이고 이걸 다시 UV0으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꾸어진 라이트맵이 한 면에 포함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UV0은 6개죠.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된 것은 UV1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UV1번에 펼칠 수 있어요. 한 개에 다시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모드가 리얼타임으로 해주시고 PBR 큐브도 스태틱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리플렉션 프로브 반사 9인데요.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하늘을 반사하는데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이 스스로 반사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클릭,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를 추가하고요. 선택 해제하면은 안 보이거든요. 이거 선택하면은 순간적으로 나와요. 타입을 베이크가 아니고 리얼타임으로 바꿔준다면 리플렉션 프로브라는 범위 안에 있죠. 이 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범위 안에서 물체는 서로가 반사를 해요. 이 리플렉션 프로브라는 이거를 참조해가지고 여기로 갖고 와요. 그거를 알베도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와 똑같아요. 선택하고 모양을 보면 똑같죠. 이걸 응용하면은 스피어에다가 리플렉션 프로브를 자식으로 넣어주고요. 포지션을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어를 움직이면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되는 쉐이더도 만들 수 있죠. 인풋단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행렬은 벡터 2, 3, 4에 대응되도록 매트릭스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행렬을 만들 수 있는데요. 행렬은 왜 있을까요? 행렬은 벡터를 곱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데요. 1010이라는 2 곱하기 행렬과 0,1이라는 벡터 2가 있어요. 이 둘을 연산하면은 검은색이 나와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보면은 빨강이 나와요. 행렬의 곱에도 어떤 거를 위에 곱할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값이 벡터와 행렬을 곱하면은 이 벡터는 1행 2열이고 이 행렬은 2행 2열로 되어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둘이 중심이 같아야 돼요. 2로 같죠? 그러면은 결과는 1행 2열이 나와야 돼요. 결과는 1행 2열이 나와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 면 이것과 앞쪽을 곱해요. 0 곱하기 1 곱하면 0이죠. 그리고 1 곱하기 1을 하면 1이죠. 이렇게 1행 1열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을 계산해요.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하면은 0이 되죠. 이 값을 계산하니 1, 0이라는 벡터가 나왔네요. 곱하기를 할 때 이 둘이 같아야 돼요. 결과값은 1행 2열이 나오는 거고요. 행렬과 벡터를 곱할 때는 2행 2열과 2행 1열짜리 둘이 같아야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해요. 결과값은 2행 1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1행 1열을 곱해보면은 0에서 0을 더한 0이 되고 2행 1열을 해보면 0이 나왔네요. 그래서 0,0이 나왔어요. 행렬의 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곱하기를 할때 이렇게 맞게 들어간다는 거. 3 곱하기 3 행렬 또한 벡터 3와 연산을 할수 있고 4 곱하기 4도 벡터 4와 연산을 할수 있겠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아웃이 4 곱하기 4의 행렬로 반환을 해요. 모드를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의미합니다. PBR 마스터의 벌텍스 포지션 노말 탄젠트가 프래그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포지션이 존재를 한다면 이 공간이 오브젝트 좌표계에서 월드 좌표로 바뀐 다음에 월드 좌표에서 뷰 좌표로 바뀐 다음에 뷰 좌표에서 카메라를 보면은 프로젝션이 퍼스펙티브로 돼 있죠. 오소그래픽이 아니고 카메라가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는 그것까지 표현한 건데 뷰에서 프로젝션까지 해야 정점을 픽셀화 해가지고 레스터라이저라고 해요. 픽셀화 한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로 변환하는데 그 과정을 정점 내에서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겠죠. 모델은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변환하는 행렬로 모델 투 월드라고 부르고 인버스 모델은 모델의 역행렬입니다. 뷰는 월드에서 뷰로 변환하는 행렬이고 월드에서 뷰로 인버스 뷰는 역행렬, 프로젝션은 뷰에서 2형으로 변환하는 행렬, 뷰투 프로젝션, 인버스 프로젝션은 역행렬이고 뷰 프로젝션은 월드에서 2형으로 변환, 여기는 월드에서 뷰로 변환했다가 뷰에서 2형으로 변환하는데 이 둘을 합치니까 월드에서 2형으로 바로 변환하는 행렬, 인버스 뷰 프로젝션은 역행렬입니다. 매트릭스가 위에 곱해졌고 벡터가 아래로 곱해져야 됩니다. 반드시요. 아니면 고장나요. 모델은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변환하는 행렬, 계산하면은 월드로 변환됐겠죠. 포지션에서 공간을 월드로 한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값이 월드 값을
것을 뷰 행렬과 곱한다면은 공간을 뷰화한 것과 똑같죠.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뷰 행렬을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을 통해 투영 행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레스터라이저 과정을 통해 프래그먼트 픽셀 쉐이더를 실행하는 거예요. 볼텍스 다음에 포지션 월드에서 인버스 모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드에서 모델로 됐겠죠. 오브젝트 좌표계로 변환된 거와 같게 나왔습니다.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풋의 PBR 부분입니다. 물리 기반 렌더링 다이엘렉트릭 스페큘러는 비금속이지만 극성을 띠는 물질, 대표적인 것으로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극성을 띠어요. 물은 분자가 극성이라서 N과 가까운 쪽은 S가 붙으려고 하고 N은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 굴절류를 주거든요. 메테리얼이 커먼이 아니고 워터로 하면은 소수점으로 0.02 정도를 띄어요. 커스텀 펑션이란 걸 만들어서 인풋에다가 뷰와 노멀과 IOR 이름을 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추가할 수 있고요. 삭제도 가능하고요. 벡터 3, 벡터 3, 벡터 1을 봤는데 아웃풋은 벡터 3로 했어요.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어요. 아웃은 굴절해라. 우리가 월드로 보는 방향과 노멀 벡터와 IOR 굴절류 연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월드 좌표계가 나오겠죠. 탄젠트 좌표계로 바꾼 다음에 방향으로 스크린 포지션과 더해요. 카메라의 UV라고 했었죠. 더한 값을 씬 컬러에 넣으면 씬 컬러는 화면 캡처라고 했었죠.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중요한 게 씬 컬러를 사용한다면 항상 서페이스를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UV 큐브가 있고 공이 앞에 있어요. 공이 특이하게 굴절을 하죠. 물같이 굴절을 하네요. 아주 좋아요. 뷰 다이렉션과 노마를 연산을 해가지고 굴절류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식에 사용돼요. 종류 또한 러스티드 메탈, 아이스, 글래스, 커스톰으로 두면은 IOR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커먼으로 두면은 기본값이에요. 메탈 리플렉텐스는 금속 반사율이에요. PBR 마스터가 워크플로우가 메탈릭이 아니고 스페큘러라면은 빛이 잘 반사가 되는데 비금속일 경우 흰색이고요. 금속일 경우는 고유의 색을 반사해요. 메테리얼을 골드로 두고 스페큘러 컬러에 넣는다면 반사하는 빛이 흰색이 아니고 약간 노란빛을 띠죠. 이때 알베도까지 금색처럼 바꾸면은 완전 금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스페큘러가 아니고 메탈릭에서 또 적용하고 싶다면은 골드라는 컬러를 알베도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메탈릭과 스무스니스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예쁘게 돼요. 철, 은, 알루미늄, 금, 구리, 크롬, 니켈, 티타늄, 코발트, 플라티늄의 색깔을 나타내요. 인풋.scene입니다. 카메라는 현재 렌더링하고 있는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데 위치는 월드 좌표계에서 카메라의 포지션 이걸 갖고 오는 거고요. 다이렉션 방향은 알베도에 넣어보면은 카메라를 여기에 두고 로컬 좌표계로 봤을 때 게임뷰에 보시면은 약간 검은 쪽에 가까운 노란빛을 띱니다.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은 앞쪽 하지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나왔어요. 파란색은 안 띄고 있죠. 뷰 좌표계에서 앞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뷰 좌표계는 뭐라 했죠? XY는 갓돼 카메라의 Z가 거꾸로 된 거. Z가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게 뷰 좌표계예요. 뷰 좌표계에서 앞쪽으로 가니까 빨강 파랑이 섞인 노랑은 남아있고 파랑은 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을 표현한 거고요. 오소그래픽을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카메라의 프로젝션이 퍼스펙티브면 0이라서 게임뷰에 까맣게 보이죠. 하지만 오소그래픽이라면 흰색이 나오죠. 오소그래픽은 정투영이고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있게 투영하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요. 리얼 플레인, 파 플레인은 클리핑 플레인이란 게 있는데 카메라가 어디까지 보이게 할 건지 그 값들을 가져와요. 바를 조정해가지고 엄청 작게 했어요. 여기까지 잘려 보여요. 여기서 더 줄이면은 안 보이죠. 리얼도 마찬가지로 중앙 정도 되면은 구멍이 뚫렸네요. 기본값은 0.1에 1000이고요 Z버퍼 사인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에 뎁스 텍스처가 체크가 되어 있고 텍스처 2D로 레퍼런스를 언더바 카메라 뎁스 텍스처라고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익스포스드를 체크 해제하고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R 채널을 알베도에 넣을게요. 쉐이더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뎁스가 깊이값이 이렇게 표현되죠. 가까이 갈수록 흰색이 나타나고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네요. 이런 깊이값을 텍스처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깊이값을 표현할 때 가까운 쪽을 흰색, 먼 쪽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역 Z버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Z버퍼 사인은 역 Z버퍼가 사용됐으므로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만약에 그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1을 반환해요. 하지만 기본값은 역 Z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죠. 위스와 헤이트는 메인 카메라의 프로젝션이 오소그래픽일 때만 가능하고요. 뷰포트 렉트 부분에 위스를 줄이면은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헤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참조하는 겁니다. 포그 안개인데요.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 세팅에서 씬에서 아더 세팅 부분에 포그가 체크하면은 멀리 갈수록 안개가 끼는데 지금 이것이 회색이에요. 색을 바꿔보면 안개의 색도 바뀌어요. 이 색깔을 참조한 것이 이거를 알베도에 넣으면 빨강이 나오죠. 덴시티는 뭐냐면 밀도를 뜻해요. 밀도가 높아질수록 안개가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기본값은 0.1 컬러 다시 바꾸고 안개 비활성화 해둘게요. 오브젝트는 월드 좌표계에서 오브젝트의 중심 하나만 줍니다. 포지션이 하나만 들어가요.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스피어의 트랜스폼을 0,0,0으로 넣었으니 검은색이고요. 빨강으로 가면은 X만 바뀌었죠. 그래서 빨강이 되고요. 월드 좌표계에서 중심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스케일도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오브젝트는 중심 좌표 하나만 가져오고 포지션은 정점의 위치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 많고 이거는 하나죠. 싱칼라는 화면 캡처인데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항상 싱칼라를 사용할 때는 서피스가 트랜스페런치가 되어야 중복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쿼드에 지금 PBR 메테리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활성화하고 이 씬에 있는 것을 찰칵 찍어가지고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기가 0,0, 1,1인 스크린 UV에다가 펼쳐가지고 여기에 UV4라고 해서 봤죠. 스크린 포지션을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UV에다가 사진을 찍은 것을 펼쳐가지고 코드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재밌게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을 로테이트로 돌려가지고 유닛을 라디안으로 두면 3.14초에 한 바퀴를 돌아요. UV에 대입해보면 현재 사진 찍고 있는 게 돌아가고 있죠.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 보면 자기 퀄리티에 맞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오파크 텍스처를 체크한다면 카메라에서 찍은 것을 텍스처로 가져올 수 있어요. 텍스처 2D를 만들어주고 익스포스드를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레퍼런스 이름을 언더바 카메라 오파크 텍스처 이름을 정확히 써줘야 되고요. 여기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끌어다 보시면 샘플 텍스처 2D로 연결하고 카메라가 텍스처화 되어서 찍혔네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알베도에 그대로 넣어보면 카메라 속에 카메라가 속에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죠. PBR 설정에서 서피스를 트랜스페런츠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번만 됐는데 또 문제점은 우리 스크린을 찍은 좌표를 여기 각각의 표면에 맞는 UV에다가 넣어졌기 때문에 스크린 포지션 스크린 UV를 여기 UV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찰칵한 것을 스크린 UV에다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도 물론 굴절 쉐이더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씬 칼라는 화면을 그냥 캡처하는 건데요. 여기 씬 포지션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를 알베도에 넣으면 지금 에러가 떴죠. 왜냐하면 저는 LWRP여서 버그가 생겼는 문제였는데요. 카메라 오파크 텍스처를 지우니 막 버그가 떠가지고 다시 씬 칼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저도 URP로 업그레이드 할 건데 Create Rendering Universal RP 파이프라인 SS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그래서 URP SS를 그래픽에 넣어주고 Universal Render Pipeline SS에 Depth Texture와 Opaque Texture를 둘 다 체크하겠습니다. 반투명 오브젝트를 제외한 불투명 오브젝트를 먼저 찍고 그걸 싱컬라에다가 덮어 씌워줬습니다. URP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제 둘 다 쓸 수 있네요. 마음대로 완전 좋네요. 정리하자면 카메라 오파크 텍스처를 프로퍼티에 선언을 했다면 이제 싱칼라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프로퍼티가 사라져야 다시 넣어보면 사용할 수 있죠. 싱칼라를 싱칼라는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먼저 카메라에 찰칵 찍어놨다가 각 픽셀에 맞는 색깔들을 다시 색깔을 가져오는 것이죠. 카메라 오파크 텍스처로 만든다면 현재 사진을 찍어가지고 텍스처화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씬 뎁스 씬 뷰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뎁스 깊이를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 자기 퀄리티에 그걸 가보시면 뎁스 텍스처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가 나와요. 샘플러를 리니어 0에서 1로 하면 0과 1 사이로 반환을 하는데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가장 가까운 카메라 평면 가장 먼 카메라 평면이 있어요. 이 둘을 0과 1 사이로 반환을 합니다. 씬에서 컨트롤 할 때는 꺼맞지만 클리핑 플레인이 파가 100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엄청 멀어요. 1000블록 가야 이게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카메라로 봤을 때 파를 한 1로 조정한다면 매우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보이게 하면은 옆면부터 이렇게 쫙 나왔는데 최대 길이가 1로 했어요. 팔 플레인이 1이에요. 여기가 0, 여기가 1로 나와가지고 검은색이고 흰색으로 나왔죠. DP 값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샘플러를 라우로 하면은 반대로 가까운 쪽이 흰색, 먼 쪽이 검은색입니다. 파를 아무리 늘려도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잘 보입니다. 샘플러를 I로 두면은 클리핑 플레인이 1000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는 0, 먼 쪽은 1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이상적으로 깊이 값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클리핑 플레인이 아무리 멀어져도. 그리고 씬 뎁스 하면은 빠질 수 없는 Z 버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포지션이라는 스크린 UV를 준비합니다. 모드가 디폴트가 아니고 라우로 두면은 알파 채널까지 생기는데 씬 뎁스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게 I로 하고 깊이 값에서 UV에서 보는 값을 뺍니다. 그러면 이때 PBR 마스터가 아니고 언닛 마스터를 셀렉티브 하고 왜냐하면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들께 결과를 잘 보여드릴 수 없어요. 언닛 마스터의 서피스를 트랜스페런츠로 합니다. 이 값을 컬러에 넣어보면 다른 불투명한 오브젝트에 면과 접촉을 하면은 검은 부분, 면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 흰색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나타났죠. 유니티는 오브젝트를 그릴 때 먼저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먼저 그리고 Z버퍼 순서대로 여기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깊이 값을 흰색부터 검은색으로 하는데 반투명한 오브젝트는 그리지 않아요. 이때 오파크를 먼저 그리고 이후에 반투명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오파크를 그린 값을 Z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둬요. 검은색 흰색으로요. 그리고 이후에 반투명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여기서 신뎁스는 Z버퍼에 있는 값이에요. 오파크를 그리고 난 걸 저장해놓은 값이에요. 그리고 스크린 포지션에 라우로 했을 때 알파 값은 우리 스크린이 그 좌표에 있는 이 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반투명과 불투명이 정확히 만나는 이 지점은 Z버퍼 즉 깊이 값이랑 불투명에 만났으니까 깊이 값이랑 반투명의 이 점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빼면은 0이지만 0이기 때문에 컬러가 검은색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가 조금만 더 위
5위로 올라간다면 Z버퍼는 먼저 불투명 오브젝트를 그렸으므로 이 값이 나오지만 스크린 포지션의 알파 값은 반투명에 닿은 그 좌표까지의 거리 이거죠. 이 길이만큼을 Z버퍼에서 신 포지션을 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 차이가 커지죠. 0부터 1,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색부터 그라데이션 색으로 해가지고 흰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뺀 값을 세투레이트 0과 1 사이의 범위로 잘라요. 1부터 큰 값은 다 1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를 하면 검은색이 면에 붙어있는 쪽 흰색이 면에서 떨어진 쪽이었는데 그것이 반대로 돼가지고 이것을 알파에 넣고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리고 설정에서 투 사이디드를 체크해가지고 두 면으로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면과 붙어있는 곳이 흰색이 됩니다. 원패스로 하면은 카메라에서 이 면만 보고 나머지 면은 다 버리지만 투패스로 하면은 이 안쪽 면을 보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 안쪽 면은 버려지고 이 안쪽 면은 보이죠. 이게 씬 뎁스고 이게 스크린 포지션의 알파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투패스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서 물의 지형의 가장자리에 붙으면은 물 지형 가장자리가 더 밝게 보이는 그런 형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 게임뷰의 가로 세로를 가져오는 건데요. 1920, 1080으로 설정해줬죠. 가로가 1920을 가져오고 세로 1080을 가져오는 겁니다. 숫자로 들어가요. 인풋.텍스처입니다. 큐브맵은 정육면체로 된 파일 형식을 큐브맵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에 우클릭, 크리에이트, 레거시에서 큐브맵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정해주고 원하는 텍스처를 선택하고 적용화면은 X-X, Y-Y, Z-Z 방향으로 6개의 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정해줄 수도 있고 큐브맵 에셋에다가 넣어주면은 아웃이 C죠. 샘플 큐브맵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방향과 이렇게 써도 돼요. 노마를 연산해가지고 샘플러와 로드는 각각 샘플 텍스처 2D, 샘플 텍스처 2D 로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알베도에 넣어보면은 PBR 플레인의 크기를 1로 하고 6개의 면으로 나뉜 걸 볼 수 있어요. 화질을 높게 하고 싶다 하면은 페이스 사이즈를 높이면 돼요. 회전을 해도 그대로 돌아가는데 뷰 다이렉션의 공간이 월드 공간이다 하면은 회전을 시켜도 큐브맵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큐브맵이 배경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창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에셋스토어에 Free HDR Sky를 다운하고 임포트해줄게요. 큐브맵만 넣어줄게요. 두 가지 큐브맵들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거를 하늘에 적용해보려면 하나의 메테리얼을 만들어서 스카이박스 MT라고 적겠습니다. 메테리얼의 쉐이더를 스카이박스의 큐브맵으로 해주고 원하는 큐브맵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 세팅에서 스카이박스 메테리얼이 우리가 만든 스카이박스 MT 이걸로 해주면은 하늘이 적용이 되고요. 또한 큐브맵 에셋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늘을 반사합니다. 이걸로 건물의 창문 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텍스처 2D 에셋과 샘플 텍스처 2D입니다. 여기다가 2D 텍스처를 넣어서 샘플 텍스처 2D 또는 샘플 텍스처 2D 로드로 넣어주는데 텍스처를 갖고 오는 것은 우클릭 Convert to Property를 통해 인스펙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 2D 에셋을 샘플 텍스처 2D에 연결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미지이지만 UV에 맞게 펼치면은 텍스처의 해당 픽셀들이 UV에 펼쳐져서 들어갑니다. 이거를 알베도에 넣으면은 UV에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노멀 맵을 사용한다면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러면 타입을 노멀로 바꿔줘야 파란색이 나오면서 아웃풋을 노멀로 연결하면은 울퉁불퉁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거죠. UV를 조정하는 게 꽤 많은데 타일링 앤 오프셋에다가 끌어다 놓으면은 오프셋의 X가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여기가 0,0고 1,1이기 때문에 X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왼쪽으로 가고 Y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타일링은 X를 두 개로 한다면 두 개로 나눠지고요. Y도 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오프셋에다가 타임을 입력하면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풋이 한 개죠. 근데 여기는 두 개죠. 한 개가 두 개 들어갔으므로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벡터 2에 X로만 바꾼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방향도 반대로 바꾸고 싶고 속도도 조절하고 싶다면 멀티플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X에 넣은 다음에 원하시는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음수로 되면 반대로 됐네요. 샘플러 스테이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텍스처를 선택하면은 텍스처 임포트 세팅이 나와요. 램 모드와 필터 모드가 있는데 여기와 똑같죠. 필터 모드가 리니어이면 픽셀이 확대하면은 픽셀이 흐려지죠. 포인트로 한다면은 픽셀이 깨지지 않습니다. 필터 모드를 리니어로 뒀을 때 이미지를 줄무늬가 처진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처 세팅은 제네레이트 밋맵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리니어 상태에서 보면은 멀리 갈수록 텍스처가 뭉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유니티가 사양을 줄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갈수록 뭉개져 보이게. 근데 필터 모드를 트릴 리어로 하면은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트리니어입니다. 램 모드가 리피트라면 타일링에서 오프셋을 움직였을 때 반복이 되지만 램 모드가 클램프라면 반복이 되지 않고 맨 끝에 픽셀이 늘어나 보입니다. 타일링을 두 개로 해도 맨 끝에 픽셀만 늘어나 보입니다. 램 모드를 미러로 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거울을 둔 것, 오른쪽에 거울을 둔 것과 같습니다. 미러 원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오프셋을 X로 마이너스 1, Y로 마이너스 1을 한 만큼 이동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거울을 대고 거울을 댄 것과 같이 보입니다. 딱 한 번만 거울을 비춰가지고 총 4개만 존재를 합니다. 샘플러 스테이트가 샘플러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멀 맵
웹으로 굴절을 해볼게요. CC형 텍스트에서 스노우 02번을 검색해서 여기서 노말웹을 텍스트 타입을 노멀맵으로 바꾸고 자기 노말을 넣고 타입을 노말로 바꿔주시고 싱컬러는 화면 캡처죠. 거기다가 뒤틀리게 할 건데 스크린 포지션 스크린 UV에다가 애드로 X와 Y가 0.1씩 곱해져서 약하게 된 그것을 싱컬러에 넣고 알베도에 대입하면 수치를 좀 조정해볼게요. 곱하기 0.05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멋있네요. 물론 그때 서피스는 트랜스페런트로 해야 돼요. 샘플 텍스처 2D 로드입니다. LOD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샘플 텍스처 2D를 넣어보면은 밋밋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단계가 0단계, 한 번 된 곳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순서로 뭉개집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이 0단계라면 모든 텍스처가 밋밋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0단계로 보입니다. 1이라면 한 번 뭉개지고, 2라면 두 번 뭉개지고, 3이라면 세 번 뭉개지고, 4라면 네 번 뭉개집니다. 5라면 다섯 번 뭉개집니다. 쭉쭉쭉 더 뭉갤 수 있습니다. LOD를 플로트로도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벡터1을 인스펙터에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 값들이 보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샘플 텍스처와 샘플 텍스처 2D 로드 중에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무겁겠죠? 멀리까지 텍스처가 잘 보여야 되니까 텍스처 2D 어레이 에셋은 샘플 텍스처 2D 어레이에 넣어지는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직 유니티 자체로는 제작이 불가능해요. 텍스처를 배열화하는 건데 추후에 나올 것 같아요. 정 사용하고 싶다면은 에셋스토어에 텍스처 어레이를 검색하고 텍스처 어레이 인스펙터를 다운하고 임포트해줍니다. 그러면 버그가 뜨는데 클릭해서 빨간 줄 처진 부분을 그냥 한 줄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워줍니다. 저장하고 버그 수정이 됐으니 프로젝트 우클릭 크리에이트 텍스처 어레이를 만들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추가합니다. 클릭해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화살표를 클릭해 펼치면은 선택하고 넣어주고요. 채널 1번도 펼쳐서 선택하고 채널 2번도 선택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보면은 우리가 만든 텍스처 어레이가 있는데 인덱스가 0번이면 채널 0번에 있는 텍스처가 나오고 1번이면 채널 1번에 있는 거, 2번이면 채널 2번에 있는 텍스처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샘플 텍스처 2D와 같습니다. 텍스처 3D 에셋과 샘플 텍스처 3D는 아직 유니티 자체로 제작이 안 됩니다.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요. 텍셀 사이즈, 텍스처의 화소입니다. 이미지의 한 화소가 텍셀인데 샘플 텍스처 2D를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두고 이 한 픽셀 보이죠? 이게 바로 텍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텍스처를 선택하고 끌어다 보면은 1024x1024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텍셀은 7x1인 UV에 펼쳐진 한 픽셀을 의미합니다. 텍셀의 위스 1024가 나오고 헤이트 1024가 나옵니다. 2048을 놔두면 회색이 나왔네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한 쉐이더 그래프에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아니 왜 PBR 마스터가 있는데 또 있을 수 있냐고 궁금증을 가지는데 우클릭 셋 액티브를 통해서 원하는 마스터 노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에서 원하는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해서 만든다면 마스터 노드가 하나가 제공되는데 맨 끝에 도착하는 마스터 노드를 셋 액티브해서 바꾼다면은 이것이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2019.2 버전만 해도 스프라이트 립마스터나 언립마스터가 없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유니티죠. PBR 마스터는 물리 기반 렌더링입니다. 현실 세계 같이 빛과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데 고정 댓글 꼭 알아야 할 것에서 PBR 마스터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벌텍스라고 써진 것은 정점에 관한 계산이고 알베도부터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까지는 프레그먼트 쉐이더라고 했었죠. 알베도는 기본적인 색이고 노말은 노말맵을 넣으면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에미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 메탈릭은 0이면은 비금속, 1이면은 금속, 스무스니스는 0이면은 완전 거친 표면, 1이면은 완전 부드러운 표면, 어클루저는 0이면은 완전 어둡고 1이면은 완전 밝은 환경 차폐,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가 0.5라면 알파가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보다 작으면은 픽셀을 버리고 크면은 픽셀을 버리지 않습니다. PBR 설정에 서피스를 오파크가 아니고 트랜스페런트로 하면은 알파가 줄어들수록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워크플로우가 메탈릭이 아니고 스페큘러로 하면은 비금속이라면 그냥 햇빛색 흰색을 반사하는데 금속은 금속마다 고유의 색깔이 존재를 해서 메탈 리플렉텐스에 맞는 색깔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가지 메탈리얼 등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립마스터와 언립마스터는 2D 스프라이트에 사용되는 쉐이더인데요. 여기는 빛과 관련된 연산을 하지만 여기는 빛과 관련된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벌텍스 포지션 노말 탄젠트와 칼라를 갖고 있고 마스크와 노말은 빛을 받는 연산을 할 때 수행을 합니다. 2D 라이트를 사용하려면 우클릭 크리에이트 렌더링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2D 렌더러를 추가하고 프로젝트 세팅에 그래픽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URP라고 돼 있을 거예요. 포워드 렌더러가 있는데 2D 렌더러를 넣어주겠습니다. 2D로 보게 한 다음에 메인 카메라 로테이션을 0으로 하고 프로젝션은 오소그래픽으로 하면은 3D에서 2D가 되었습니다. 3D 오브젝트들은 빛을 포함해서 다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우클릭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주고 스프라이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나오는데요. 우클릭 라이트 2D 글로벌 라이트로 하면은 스프라이트가 보입니다. 스프라이트 립 마스터를 활성화하고 칼라에는 이 텍스처를 넣고 노말에는 맞는 노말을 넣어주겠습니다. PBR 메테리얼을 뉴 스프라이트에 넣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라이트를 포인트로 바꿔주면은 키워볼게요. 유즈 노말 맵을 체크하면 빛에 따라 노말 맵이 나타나네요. 여기서 마스크는 제가 이틀 동안 연구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스프라이트 얼린 마스터를 셀렉티브 하면은 빛에 상관없이 빛을 지워도 존재를 해요. 스프라이트의 픽셀 하나하나 이 색깔만 조정된 거죠. 여기다가 다른 연산을 해가지고 쉐이더를 꾸밀 수 있겠습니다. 다시 3D로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에 있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포워드 렌더러 부분을 넣어줄게요. 다시 2D에서 3D로 만든 다음에 스프라이트 지워주고 활성화하고 빛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도 프로젝션을 퍼스펙티브로 다시 바꿔주고 카메라도 조정해서 화면은 처음 상태가 됐네요. 얼린 마스터는 3D에서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스터 노드입니다. 활성화하고 컬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알파가 알파 클립 스레드홀드보다 작으면은 픽셀이 안 보여요. 빛을 비활성화해도 빛에 관한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그림자도 지지 않고요. 가벼운 쉐이더예요. 비주얼 이펙트 마스터는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비주얼을 치면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스톨해주시고 프로젝트 우클릭 크리에이트 비주얼 이펙트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서 새로 만들고 더블클릭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웃풋 파티클 코드 부분에다가 쉐이드 그래프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픽 카드가 파티클을 만드는 부분으로 새로 나온 패키지입니다. 설정해보시면은 알파 마스크가 체크가 되면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가 나오고 리시 체크가 되면은 메탈릭 스무스니스 노말 에미시브가 추가가 됩니다. 이걸로 파티클의 성질들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매스의 어드밴스 부분입니다. 수학 용어 부분이에요. 앱솔루트는 절대값입니다. 음수를 양수로 만들고 양수는 그대로 양수가 나와요. 엑스포네셜 지수입니다. 아웃은 베이스를 인을 제곱한 것과 같은데요. 1을 1제곱하면 2, 2제곱하면 4, 3제곱하면 8. 베이스가 2라면 영어로 2라면 자연상수인데 자연상수 2는 대략 2.7828이 정도 나옵니다. 1제곱하면은 콘스턴트를 추가하고 2를 같냐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고 뜨는데 왜냐하면 소수점이 달라요. 지수의 결과물은 2.7182818인 7자리지만 정적 숫자의 2는 2.7182828이에요. 6자리예요. 그래서 소수점 7번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100만을 곱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서 인트 형식이 나오게 한 다음에 0.000001을 곱해가지고 12-06이라고 쓰면 돼요. 그걸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2.7182818이 여기에 나온 값이었죠. 곱하기 100만을 곱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죠. 이거를 반올림 할 거예요. 라운드를 하면은 반올림을 해가지고 2.7182282가 나오겠죠. 곱하기 0.00001을 하면은 2.718282가 나와요. 12-06을 한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비교한 값이 컨스턴트 2와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렌스 길이입니다. 다이나믹 벡터를 넣을 수 있는데 벡터 1, 2, 3, 4 다 넣을 수 있고요. 어떤 벡터를 넣든 벡터의 크기를 반환해요. 벡터 3를 넣었다면 이렇게 계산하고요. 벡터 2라면 이렇게, 벡터 1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플로트형의 값이 하나가 나와요. 로그 함수입니다. y는 a의 x를 x와 y를 바꾼 값으로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 대각선으로 대칭을 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로그의 그래프입니다. a가 클수록 가팔라져요. 베이스 밑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상수 2인지 숫자 2 또는 숫자 10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이 2 또는 10 또는 자연상수 2가 나오는데 로그 1을 인 하면은 인이 2라면 아웃은 1이 나와요. 밑을 2로 하고 2를 로그 취하면 숫자 1이 나옵니다. 밑이 10이고 숫자가 10이라면 1이 나오고 밑이 10이고 숫자가 100이라면 2가 나와요. 베이스 2이고 콘스턴트의 2라면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엄청 극소수의 차이가 납니다. 1.000001만큼 레스로 뒀을 때 차이가 나는데 이 콜로도면은 안 나와요. 너무하죠. 모듈러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보르노이가 검은색은 0, 흰색은 1로 셀처럼 높이를 나타내는 그림 같은 건데 0.25로 나눈다면 나오는 값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쳐서 나오겠고 0에서 0.25 사이에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조정도 가능하죠. 아웃은 A%B, A를 B로 나눈 나머지. 네게이트는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만듭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것과 같은데요. 0은 그대로 0이 되고 흰색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add를 통해서 1을 더하면은 뒤집힌 걸로 볼 수가 있네요. 1을 더하니까 아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입니다. 노멀라이즈 일반화인데요. 벡터의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1인 벡터로 변환합니다. 다른 벡터와 방향만 곱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뷰 다이렉션은 각 정점에서 카메라로 보는 방향인데 이것들은 크기가 다 달라요. 뷰 다이렉션과 노멀 벡터를 내적을 할 때 여기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1인 벡터로 일반화해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가로 4, 높이가 3이면은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니까 5가 나오고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크기가 5에서 1로 줄어들어서 무조건 1로요. 그 비율에 맞게 XY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을 일반화했으니 0.6인 회색 조금에 나왔네요. 포스트라이즈는 포스터화입니다. 각 단계를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듈러는 그라데이션이 있지만 포스트라이저는 그라데이션이 없습니다. 툰 쉐이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인자가 인과 스텝을 받는데 1 나누기 스텝을 하면은 4라면 0.25가 들어갈 거고 인을 0.25로 나누면은 인을 0.25로 나누면은 디바이드 큰 수가 나오는데 내림 해가지고 플로어는 내림이라서 소수점을 없애요. 그래서 단조롭게 나왔는데 1 나누기 스텝 한 것을 여기와 똑같이
똑같죠? 그거를 곱해줘요. 숫자가 큰 거를 0과 1 사이의 범위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4로 바꾼다면 똑같이 나타났죠? 여기 디바이드가 인이고 여기가 스텝스입니다. Reciprocal 역수입니다. 아웃은 1.0 나누기 인인데 인을 분모로 취한 것과 같아서 2라면 2분의 1인 0.5, 3이라면 0.3333, 4라면 0.25, 그리고 메서드가 fast이면 쉐이더 모델 5.0 이상에서 동작한대요. 보통은 기본값 디포트를 씁니다. Reciprocal square root 제곱근의 역수입니다. 인에다가 루트를 취하고 그거를 역수를 취한 거예요. 인에 100이 들어간다면 분모가 10이라서 10분의 1인 0.1이 나옵니다. 매스의 베이직 부분입니다. 기본 add는 더하기입니다. out은 a 더하기 b로 색깔을 더하면 밝아집니다. 물론 add에서도 뺄셈을 더할 수도 있겠네요. divide는 나누기입니다. 흰색이 1인데 2로 나누니까 0.5가 나왔네요. 밝기가 중간으로 줄었네요. multiply는 곱하기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색과 색의 연산은 0과 1에서 0과 1을 곱하니까 색이 어두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검은색이 존재를 하면은 무조건 0이 나와가지고 검게 나오고 어두워져요. 행렬과 벡터의 곱은 행렬이 A에 벡터가 B에 들어가야 계산이 정확하게 돼요. 행렬과 행렬을 곱하면은 작은 거에 맞게 곱해집니다.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파워 거듭제곱인데요. 0과 1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 얇아집니다. 아웃은 A를 B 거듭제곱한 것만큼 나옵니다.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면 X는 B로 거듭제곱이니까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수록 검은색이 늘어납니다. 스퀘어 루트 제곱근인데요. 아웃은 루트 인입니다. 2를 루트 씌우면 1.414 나오고 100을 루트 씌우면 10이 나옵니다. 서브트랙트 빼기입니다. A에서 B를 뺀 게 아웃입니다. 검은색이 많이 보이죠. 매스의 데리베이티브 변화율입니다. DDX, DDXY, DDY를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포지션이나 노멀 벡터 같이 서로의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참조가 가능해요. 막 벡터 3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공간을 오브젝트 공간으로 둘게요. 포지션을 DDX로 하면은 매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노멀라이즈해서 크기가 1인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색깔로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데 유니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실행할 때 한 번에 네 가지 픽셀을 선택해요. 오브젝트 좌표계를 중심으로 Y로는 0.5가 떨어져 있는데 사각형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Y는 0.5가 떨어져 있어요. 픽셀 쉐이더는 0,0부터 1,1 스크린 좌표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그렸을 때 왼쪽 아래가 0,0.5,0으로 두고 그 바로 옆에 픽셀을 편의상 0.1로 할게요. 너무 숫자가 작으면 계산이 좀 그러니까 사실은 0.0000 하는 엄청 작은 숫자예요. 바로 옆에 픽셀을 참조하고 바로 위에 픽셀 그리고 대각선 위쪽에 픽셀을 네 가지를 가져오는데 DDX는 여기를 기준으로 스크린 좌표계 X방향을 봤을 때 여기 있는 픽셀에서 여기 있는 픽셀의 위치를 빼요. 0.1,0,0이에요. 그래서 이 알베도가 빨간색이고요. DDY를 노멀라이즈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이죠. 스크린 좌표계 위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 픽셀을 빼면은 0,0,0.1이 나오니까 알베도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DDXY를 넣어보면 마젠타색이죠. 스크린 좌표계의 X방향 그리고 스크린 좌표계의 Y방향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대각선이 나오는데 이 픽셀에서 이 픽셀의 간격을 빼면은 0.1,0,0.1 그걸 노멀라이즈 한 거니까 빨간색도 파란색도 절반인 마젠타색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DDX, DDXY, DDY는 미분인데요. 미분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하면은 이 점의 기울기는 접선을 그리면은 이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를 뜻해요. 포지션이 정점의 위치였죠. 그거를 오브젝트 좌표계에서 X에 관해 미분을 하니까 기울기가 매우 작은 값들이 나와요. DDY도 마찬가지로 Y로 미분한 거예요. 이 둘을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이것을 DDX, 이것을 DDY라고 생각해봅시다. 참고로 포지션에서 미분한 것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뜻해요. 이 둘을 외적한다는 것은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므로 자 왼손을 펴서 X를 엄지, Y를 검지, Z를 중지로 두면은 이런 모양이 손가락이 나와야 돼요. DDX와 DDY를 외적한다는 것은 이것과 수직이고 또 이것과 수직인 것은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에 들어간 것을 엄지, B에 들어간 것을 검지로 두면은 중지 쪽은 이 방향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벡터가 외적한 결과입니다. DDX와 DDY는 매우 작기 때문에 연산을 해도 까만데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크기가 1인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쬐그만 픽셀에서 봤을 때 DDX의 값이 이거였죠. 그리고 DDY의 값이 이거였죠. 이 둘을 외적하면은 X를 엄지, Y를 검지 하면은 Z방향, 그대로 보는 방향, 이 면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네게이트를 하면은 그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노멀 방향이 나옵니다. 뚝뚝 끊기는 쉐이더가 되는데 이것을 플랫 쉐이더라고 부릅니다. 매스의 인터폴레이트 보관입니다. 러프는 T가 0이면은 A, T가 1이면은 B입니다. 그 사이는 비중만큼 혼합이 됩니다. T를 슬라이더에 넣어보고 민을 0, 맥스를 1로 두고 점차점차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 러프가 있어요. 역 보관인데요. 0과 10 사이라면은 T가 5라면은 그 중간인 0.5가 나와요. 여기에 사용될 수 있어요. 0부터 10이 되면 1이 돼가지고 아웃은 T-A 나누기 B-A입니다. 인버스 러프는 0과 1에 제한이 없어가지고 20이 된다면 0에서 10의 2배인 2가 나오고 마이너스 5라면
하면은 비중만큼 뺀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스무스 스텝도 인버스 러프랑 되게 비슷한데요. 0과 14이라면은 T에 넣어보고 0에서 10으로 갈 때 0에서 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0입니다. 엣지 2 최대값보다 크면은 숫자가 1입니다. 엣지 1보다 작으면 엣지 1이 되고 엣지 2보다 크면은 엣지 2가 되는데 최소 최대는 무조건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인버스 러프랑 뭐 똑같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을 모듈러 1로 나눈 나머지를 한다면 0에서 1 사이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것을 각자 인버스 러프 스무스 스텝에 0, 1로 맞춰가지고 넣었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완전 정직하게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지만 스무스 스텝은 순간적으로 빨라졌다가 느려집니다. 인버스 러프는 직선으로 가는데 비해 스무스 스텝은 처음과 끝이 느리고 중간이 빠른 진행을 합니다. 매스의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를 다 만들 수 있는데 2 곱하기 2라면 이 부분만 채우면 되고 3 곱하기 3이라면 이 부분을 채워야 되고 4 곱하기 4라면 전체 다 쓰면 됩니다. 뽑을 때도 4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2로 뽑을 수 있고요. 라우로 했을 때는 행렬이 보이는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1을 추가했는데요. 2 곱하기 2로 나눈 다음에 매트릭스 스플릿 이것을 행으로 나누면 1행 벡터, 2행 벡터, 3행 벡터, 4행 벡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2 곱하기 2라면 3행 4행은 의미가 없겠네요. 다 0이니까. 라우가 아니고 컬럼으로 한다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로 들어가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2행 1열을 보면 빨강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라우를 쓰죠.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행렬식입니다. 2행 2열의 행렬식은 AD-BC입니다. 플로트형에 하나만 나옵니다. 0, 1, 1, 0으로 했을 때 0 빼기 1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3행 3열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곱하기 4 행렬의 행렬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행렬식의 결과가 0이라면은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존재할 때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AD-BC가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A와 D를 순서를 바꾸고 B와 C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역행렬이 나옵니다. 이것을 A로 둔다면 A와 A 역행렬을 곱하면은 1, 0, 0, 1 이 값이 나와야 돼요.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는 행렬 전치입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존재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종이를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A와 D는 그대로고 B와 C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행렬 전치입니다. 매스의 레인지 범위입니다. 클램프는 인이 민과 맥스 사이에 존재를 하고 민보다 작다면 민 값이 되고 맥스보다 크다면 맥스가 됩니다. 프랙션 분수입니다. 1.7을 내림하면은 1이잖아요. 1과 이 값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0.7이죠. 마이너스 0.3에 내림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0.7입니다. 마이너스 8.9는 마이너스 9가 내림이기 때문에 그 차이 0.1이 나오죠. 맥시멈 최대입니다. A와 B 중에 가장 큰 값을 아웃으로 냅니다. 여기서는 B가 선택되겠죠. 다이나믹 벡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X끼리도 비교를 해서 X가 큰 값을 맥스로 하고요. Y도 Y가 큰 값을 맥스로 합니다. 미니멈은 A와 B 중에 작은 값을 리턴합니다. 1-는 1 빼기 인입니다. 일반 색깔은 0에서 1을 범위를 갖고 있는데 색깔을 거꾸로 하면은 네가티브 효과가 나타나죠. 색을 반전하는데 많이 쓰여요. 프레넬이 있을 때도 반전을 시키면 검은 부분이 흰색, 흰색이 검은색이 되었죠. 랜덤 렌지 시드에 따라서 최대 최소 사이의 플로트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타임을 시드에다가 대입하면은 지지직거리네요. 리맵 재매핑인데요. 인 민 맥스가 아웃 민 맥스로 재조정됩니다. 인 민 맥스에서 아웃 민 맥스로 조정되면은 0.4를 찍어보겠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4대 6이겠죠. 4대 6 비율만큼 이동한 곳에 그 값이 나옵니다. 0과 1의 0.5 부분은 여기서 중심이므로 10에서 100의 중심 110을 2로 나누면 55와 같게 됩니다. 재조정 방법은 사이즈가 1에서 90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90을 곱해요. 0에도 90을 곱하고 1에도 90을 곱해요. 최소값이 0에서 10이 됐으므로 플러스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조정돼요. 0.4라 했죠. 90을 곱한 다음에 10을 더하면 46, 0.4에서 46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식의 결과를 도출하면은 간단하게 인을 퍼센트만큼 옮겨가라 그 말입니다. 아웃의 민맥스 크기를 정해주고 인의 민맥스 크기를 정해주고 그것의 비율을 곱한 다음에 인에다가 곱한 다음에 아웃의 민 마이너스 인 민을 하면은 최소값이 그만큼 더해져서 0 또한 10으로 가고 1 또한 100으로 가고 0.5는 5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aturate 4i입니다. 0과 1 사이로 제한하는 건데요. 클램프를 민을 0, 맥스를 1로 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딱히 0, 1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인값으로 정할 수 있죠. 0 이하는 0, 1 이상은 1이 됩니다. 타임에 사인 타임을 넣으면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1로 갈 때는 보이지만 여기부터 떨어질 때는 다 0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메스다 라운드 반올림 올림 내림 그런 것들입니다. 셀링은 올림입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릿수에서 올려요. 2.01이면 3이 되겠죠. 음수도 올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0.7이면 0이 됩니다. 플로어는 소수점을 내립니다. 0.99가 되어도 0이고요. 1점 머시기 하면은 1이 됩니다. 마이너스 0.3이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0.5를 기준으로 0.5까지 내리고요. 0.51부터는 올립니다. 반을 올리고 반을 내리고 그래요. 사인은 신호입니다. 인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요. 인이 0이라면은 0을 반환. 인이 0보다 크면은 1을 반환해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한 값이 나옵니다.
이걸로 보호를 알 수 있겠네요. 스텝은 단계입니다. 인이 엣지 이상이면은 1이고요. 아니면은 0이에요. 밝은 부분은 다 1이라서 흰색으로 보이죠. 엣지보다 높으니까. 나머지는 엣지보다 작으니까 0이 나왔네요. 이걸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 if문처럼 쓸 수도 있고요. 툰 쉐이더도 가능하고요. 트루컨시 자르기입니다. 소수점을 그냥 버려요. 정수만 반하네요. 양수일 때는 소수점을 버리기 때문에 플로어 내림과 비슷하지만 마이너스 0.4에서는 마이너스 0.4를 내리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하지만 트루컨시는 소수점을 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려요. 그래서 0이 돼요. 마이너스 0.9도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매스의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웠었죠.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 높이, 밑변으로 해가지고 사인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빗변분의 높이다 하고 코사인은 C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입니다. 0일 때는 0이고 90도가 되면은 1, 180도가 되면은 0. 이런 공식을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요. 360도를. 이 원은 반지름이 1이에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1이고요. 사인은 이거였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각도가 커져도 항상 1이죠. 빗변은. 그래가지고 높이가 영향을 줘요. 세타가 완전히 작으면은 높이가 0이죠. 세타가 90도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1이죠. 0에서 90도까지는 높이가 커지다가 180도까지는 높이가 작아지다가 270도까지는 높이가 마이너스 1로 돼요. 빗변, 높이가 존재를 한다면 이게 높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죠. 360도까지 돌 때는 다시 0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인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인이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빛이 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3.14가 파이죠. 그래서 한 바퀴예요. 타임에 타임을 대입하면은 시간이 3.14초가 되면은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심플로이즈와 사인을 더해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색과 이 한 픽셀 한 픽셀마다 그 색깔을 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UV는 0,0부터 1,1의 값을 갖고 있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라고 보면 돼요. 스플릿 0,0부터 1,1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기서 숫자를 더해보면은 사인이 검해졌다 흰색이 됐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검은 부분의 숫자를 보세요. 0이죠. 90도를 돌린 1.57을 넣어볼게요. 아까 여기가 0이었는데 1.57을 더해서 사인 1.57은 뭐냐? 사인에다가 1.57을 대입한 것이므로 사인 90도 즉 1이 나왔습니다. 이 좌표가 3.14를 대입해보면 아까 여기가 0이었죠? 거기다가 3.14를 더한 거므로 사인 3.14가 나와서 이 픽셀은 0이 됩니다.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거기서 숫자를 더한 만큼 검은색 흰색이 반복되는 거예요. 각각의 한 픽셀 한 픽셀마다 사인을 계산하니까 코사인은 사인과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0도가 될 때는 0, 마이너스 1로 간 다음에 다시 0으로 돼요. 세타를 봤을 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밑변이 0도일 때는 가장 크다가 90도 갈 때는 점점점점 줄다가 180도 갈 때는 다시 늘죠. 270도 갈 때는 점점 줄다가 360도 갈 때는 다시 늘어나죠. 이렇게 잘 되는 거 볼 수 있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런 그래프가 반복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점근선이 돼가지고 2분의 파이를 넘어가지 않아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0도일 때는 밑변이 크죠. 위에는 작고 0에 가깝죠. 하지만 이게 점점점점 커지면은 밑변이 줄어들고 높이가 커지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90도에 가까워지면은 밑변이 0.00000 그 정도까지 되면은 숫자가 거의 무한대급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아크사인은 사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y는 아크사인 x를 검색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y는 x축 대칭을 시키면은 역함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점에 봤을 때 대응이 여러 개가 되고 있죠. 보이는 것만 해도 3개가 나왔죠. 하나만 돼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는 여기부터 여기 함수를 자르면 되겠죠. 아크사인은 범위를 잘라줄 때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함수가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죠. 아크코사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코사인을 y는 x축 대칭을 하니까 꼬물꼬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내면 되겠죠. 그럼 역함수로 봤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남을 수 있겠죠. 조건은 이렇게 되어야 함수가 성립을 합니다. 아크 코사인 그래프도 잘 나왔네요. 탄젠트 x를 y는 x축 대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쪼개면은 한 줄로 나오겠죠. 이렇게 끝없이 갑니다. 조건은 점근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 탄젠트 2는 아크 탄젠트와 똑같이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인데 여기는 인자를 두 개를 봤죠. a, b를 봤죠. 아웃은 아크 탄젠트에 각도를 넣기 전에 분모로 나눠요. a를 b로.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b가 0이라면 나눌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가능하도록 유니티가 만들어놨어요. 아크탄젠트 0.2는 a가 1, b가 5인 것과 같아요. 1을 5로 나누면 0.2죠. 그걸 아크탄젠트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여기를 0으로 나누어도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아크탄젠트 2에 a가 양수고 b가 0이라면 1 나누기 0이므로 아크탄젠트에 인피니티를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값은 대략 1.58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무한대로 가면
A는 1.58 정도 나와요. A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1.58 정도 나오고요. A와 B 둘 다 0이라면 허수가 나오네요. 하이퍼볼릭 사인, 쌍곡 사인입니다. 사인 HX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죠. 자연상수 2의 X제곱을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빼고 그것을 2로 나눈 것입니다. 2의 X승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죠. 자연상수 2가 2.7 정도 돼요. 끝없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반대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에서 이렇게 내려간 값을 빼면은 마이너스는 더 작아지고 큰 수는 점차점차 커질 거예요. 그것을 2로 나누면은 좀 더 완만해져요. 이게 쌍곡 사인이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때리고 싶죠. 쌍곡 코사인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코사인 H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쌍곡 탄젠트는 탄젠트 H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쌍곡 탄젠트도 쌍곡 코사인 분의 쌍곡 사인과 똑같아요. 쌍곡 탄젠트는 쌍곡 코사인 분의 쌍곡 사인이에요. 분모가 되고 분자가 돼서 이 공식이 성립을 해요. 0에서 파이로 갈 때 1이 돼가지고 1이 쭉 되는 거예요. 라디안 투 디그리. 우리는 원의 한 바퀴를 360도로 표현해요. 360이면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360은 도예요. 도. 디그리. 360을 원주율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2파이거든요. 파이가 3.14로 해가지고 2파이면은 6.28이 되겠죠. 그거를 라디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1라디안은 대략 57.3도예요. 3.14라디안은 180도고요. 여기는 라디안에서 디그리로 1을 넣으면 57.3. 디그리에서 라디안으로 변환하려면 360을 넣었다면 2파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입니다. 외적은 3차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벡터 3 값을 넣어야 됩니다. A와도 수직, B와도 수직인 벡터를 뽑아냅니다. 벡터 값들은 다 방향을 표시한 건데요. 두 벡터의 중심을 일치시킨 다음에 한 벡터를 A, 한 벡터를 B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와도 수직, B와도 수직인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 좌표계를 보시면은 왼손을 들고 X를 엄지, Y를 검지, Z를 중지로 두고 방향을 표시하면 3차원 공간이 나오는데 A가 X, B가 Y라고 생각하면은 Z방향은 이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이 벡터가 나옵니다. 1,0,0과 0,1,0을 외적하면은 파란색이 나왔죠? 0,0,1이 나왔습니다. 벡터가 결과값이 됩니다. 이때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A와 B의 사이값입니다. 벡터의 외적 결과는 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의 X좌표는 AY, BZ를 곱하고 AZ, BY를 뺍니다. Y는 AZ, BX 빼기 AX, BZ. Z는 AX, BY 빼기 AY, BX입니다. X, Y, J가 나옵니다. 수학 미분 부분에 포지션을 DDX, DDY로 미분을 했었죠. X로 미분한 기울기와 Y로 미분한 기울기가 매우 작죠. 이 둘을 외적하면 반대로 된 노말 방향이 나와요. 각각의 정점마다 반대로 된 노말이 나와서 뚝뚝 끊겨 보이는 겁니다. 여긴 포지션이 정점의 위치만 가져온 거니까. 디스턴스 두 벡터의 거리입니다. 한 개는 X로 3 갔고 한 개는 Y로 4를 갔습니다. 중심을 일치시키고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5가 나오죠. 5가 나왔네요. 오브젝트의 포지션 위치,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벡터 3값 하나만 가져와요. 그리고 카메라의 포지션, 신뷰에서는 제 눈이 카메라고요. 게임뷰에서는 카메라와 카메라입니다. 그것의 위치, 이 둘의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스무스 스텝, 3보다 작으면 0이고요. 4보다 크면 1이에요. 그거를 알파에 넣는데 서피스를 트랜스페런치에 넣어보겠습니다. 4에서 3블럭으로 갈 때 점점 페이드아웃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 내적입니다. 두 벡터의 크기가 모두 1일 때는 코사인 세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각도가 0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에요. 각도가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요. 노말 벡터와 뷰 다이렉션을 연산하면은 이거는 정점에서 카메라로 보는 방향이고 이거는 정점에서 바깥으로 보는 방향이에요. 둘을 연산하면은 겉에 부분이 검고 가운데 부분은 흰색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노말 벡터와 눈에 보이는 방향에서 제일 가깝죠. 거의 0도라서 코사인 0, 코사인 0이면 1이죠. 흰색이고요. 이 부분은 노말 벡터는 위로 뻗지만 뷰 다이렉션은 우리 눈을 보기 때문에 90도가 되죠. 90도면은 0. 점차점차 갈수록 검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말 벡터가 파란색이고 뷰 다이렉션을 노말라이즈한 것이 초록색이에요. 사이값이 작을수록 코사인 0도에 가까워지므로 가까운 쪽은 1부터 시작해서 수직이 되면은 0, 완전히 반대면은 180도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각도가 커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를 세트레이트, 범위를 0에서 1로 자르는 부분이고요. 노말 벡터와 뷰 다이렉션을 연산한 것이 90도를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0과 1로 제한을 해가지고 0 이하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0과 1로 깎은 것을 1 마이너스를 하면은 아웃은 1 빼기 인이에요. 이 색깔이 반대로 돼요. 가운데가 까맣고 끝에가 흰색이 되죠. 파워는 A를 B만큼 제곱한 건데요. B를 제곱하면은 가장자리가 점점 얇아지죠.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 했냐 하면은 이 과정을 합한 게 프레넬과 똑같습니다. 프레넬은 정
정말 많이 쓰는데요. 가장자리가 빛나는 효과로 바닷가 지금 카메라 각도가 낮죠? 이렇게 반사가 잘 돼서 보이는데 각도가 올라갈수록 반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일 때 각도가 낮으면 반사가 잘 되어 보이고 카메라 각도가 위로 올라갈 때 각도가 커지면 반사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을 프레넬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에서도 프레넬을 찾을 수 있는데요. 햇빛이 위쪽에 있고 가장자리 테두리가 빛나 보이죠? 이거를 프레넬이라고 합니다. 프레넬 이펙트의 연상 과정은 이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안 했다 하면은 하나라도 안 했다 하면은 줄이 처지는 게 보이나요? 왜냐하면 노멀 벡터가 정점만 가져오잖아요. 프레그먼트로 변환됐을 때 그 사이를 딱딱하지 않게 보관을 해줘야 계산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일반 노멀 벡터를 불러오면은 정점의 각 노멀을 참조하므로 그냥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노멀라이즈해서 프레그먼트에 대입한다 하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노멀들을 다 1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파워가 세지면은 가장자리가 얇아져요. 거듭 제곱을 해서 프레넬과 칼라를 곱해서 에미션에 넣어볼게요. 에미션은 스스로 빛을 내요. 카메라를 회전을 해도 가장자리가 그대로 빛나고 그렇습니다. 뷰 다이렉션과 노멀 벡터 연산입니다. 내적을 할 때 둘의 크기가 다르다면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하지만 노멀라이즈에서 벡터의 크기가 1이라면 그냥 코사인 세타겠죠. 내적 연산 결과는 플로트 벡터 원값이 나옵니다. 프로젝션 투영입니다. A를 B에 투영하는 것은 이게 A를 B에 투영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벡터로 반하네요. A 벡터를 평행하게 내려서 크기만큼의 결과를 리턴합니다. 식으로 보면 이건데 단 연산은 내적이라고 했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단 연산을 한 것들은 그냥 플로트 숫자 하나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예요. B 벡터에다가 숫자를 곱한 격이니까 B 벡터를 크기를 조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dot BB, B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1이라고 써요. B의 크기와 B의 크기는 사라지겠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잖아요.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밑변의 길이가 나오죠. 닷 이 부분을 깔끔하게 썼습니다. B 벡터의 크기 나누기 이거라면은 B 벡터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비율이 나오겠죠. 소수점의 비율이 나올 거예요. 비율의 숫자만큼을 B 벡터에 곱해져서 결과값은 E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입니다. 인과 노말이 들어올 때 아웃을 벡터로 반환합니다. 인과 노말이 들어올 때 아웃은 이렇게 됩니다. 수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인과 노말을 내적하면 인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죠. 노멀 벡터의 크기는 이미 노멀라이즈가 돼 있어서 크기가 1이므로 이 부분의 크기가 내적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멀 벡터를 곱하면은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인에서 빼는 거니까 인 벡터로부터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면은 이 좌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두 벡터들의 중심을 일치시켜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갖고 계산하면 안 돼요. 중심이 일치돼야 돼요. 리젝션 거부입니다. A와 B를 넣으면 벡터를 반환하는데 B의 수직인 방향으로 A를 내려요. 그림자처럼 지게 하는데요. 연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투영 공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A를 B에 투영하면은 이렇게 내린 것만큼 이 벡터가 나왔죠. 그거를 A에서 빼요. 벡터 크기만큼을 빼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죠. Rotate Around Axis 오브젝트 공간에 포지션을 넣고 Rotate가 라디안이라면은 6.28이면 2파이니까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유닛이 디그리라면 360이 이제 한 바퀴예요. 유닛을 라디안으로 두고 이거를 타임에 대입해보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할 거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포지션을 넣었으니까 이거를 벌텍스 포지션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오브젝트 공간에 Y좌표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만약 여기서 공간이 월드다 하면은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으로 보면은 여기가 0,0,0인데 PBR 큐브를 1,0,0으로 만들어볼게요. 게임 오브젝트로 축이 한 칸이 떨어졌죠. 회전은 오브젝트 좌표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여기서 한 칸으로 떨어진 정점들이 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월드의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떨어진 길이만큼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예요. 스피어 마스크, 구 마스크거든요. 좌표계를 넣어야 되는데 포지션에 월드 좌표계로 두겠습니다. 3개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구의 중심을 벡터3로 받은 다음에 프로퍼티로 해가지고 센터로 변경해 줄게요. 반지름의 크기와 부드러운 정도도 벡터1으로 뽑은 다음에 라디우스와 하드니스로 변경했습니다. 알베도에 넣어보고 라디우스를 조금 조정해 할 수도 있고 거친 표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원의 센터를 움직일 수도 있고 Y로 올리면은 원이 작아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구의 센터나 반지름의 크기나 그런 걸 조정해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부드럽지가 않죠. 스텝 노드에다가 XYZ를 0.8 이상이면은 1이 되고 0.8보다 작으면은 0이 됩니다. 깎을 수가 있어요. 트랜스폼 좌표계 변환입니다. 포지션을 보세요. 여기서 공간을 변형할 수도 있지만 오브젝트 좌표계를 끌어다가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변환하고 싶다면 월드가 변환되고 오브젝트에서 뷰로 변환한다면 스페이스를 뷰로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뷰로 바로 변환하면은 막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포인트로 바꾸고 월드에서 뷰로 바꿉니다. 포지션 같이 위치는 타입을 포지션으로 해줘야 되고요. 노말 벡터 같이 벡터값 방향을 표시하는 것들은 타입을 다이렉션으로 하셔야 돼요. 좌표계를 변환할 때 유용합니다. 매스의 웨이브 파동입니다. 노이즈 사인 웨이브는 최소 최대 범위 안에서 인값에 따라서 무작위로 발생하는데 타임에 넣어보면은 엄청나게 찌지직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우트스 웨이브 톱날 모양의 파동입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을 가는 것으로 0부터 1이 아니에요. 증가하다가 팍 꺾이고 증가하다 팍 꺾이고 반복되는데 1, 2, 3, 이 주기가 1이에요. 1초. 절대값을 취해서 거꾸로 뒤집는다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앱솔루트 하니까. 그렇죠. 스퀘어 웨이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반복됩니다. 1, 2, 반복되는 주기가 1초입니다. 트라이앵글 웨이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삼각형 모양입니다. 한 주기가 1초고요. 프로시절 절차입니다. 체크보드는 바둑판인데 칼라 A와 칼라 B를 설정하고 바둑판의 크기도 설정해줄 수 있고 알베도에 넣어서 체크무늬를 표현할 때 좋은 듯합니다. 프로시절 노이즈 잡음 그라디언트 노이즈는 단순한 노이즈에 비해서 검은색과 흰색이 되게 뚜렷해요. 이거 역시 UV에 깔리니까 X로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Y로도 늘릴 수 있고 위치 또한 옮길 수 있습니다. 타임에서 벡터2로 나눈 다음에 왜냐하면 타임을 그대로 넣으면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니까 X만 넣은 다음에 X를 오프셋에 넣으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네요. 심플 노이즈는 단순한 노이즈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스텝에 엣지보다 인이 크면은 1이고요. 엣지보다 인이 작으면은 0이에요. 노이즈를 자를 수 있어요. 50으로 한다면 신기하죠. 보로노이 세포입니다. 앵글 오프셋으로 세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요. 0이면은 완전 정지가네요. 셀 덴시티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셀 부분만 프리뷰로 보면은 스테인글라스처럼 나타나고 검은 부분은 0, 흰색은 1로 높이값을 갖고 있는 텍스처로 쓸 수 있습니다. 카툰 물을 만들어 볼게요. 아웃에다가 파워로 제곱을 해가지고 한 7제곱이면 이 정도 돼요. 파란색보다 밝은 흰색인 것과 곱해가지고 애드로 해가지고 하나의 칼라를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게 카툰 물 같은데 여기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타임을 그냥 앵글러 오프셋에다가 넣으면은 이 셀들이 움직여서 마치 물이 움직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오, 물 같네요. 프로시절의 쉐이프 모양입니다. 엘립스는 타원인데요. 위스와 헤이트를 조절해서 타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러프는 A와 B가 있으면은 T가 0이라면 검은 부분이니까 A가 나오고 이 텍스처가 나오고 T가 1이라면 흰색 부분이니까 B가 나와요. 마스크처럼 쓸 수 있어요. 폴리건 다각형인데요. 사이즈가 N각형을 만들고요. 12라면 12각형이네요. 삼각형도 되고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또한 조절이 됩니다. 렉탱글 직사각형인데요. 가로와 세로가 조절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둥근 사각형인데요. 가로, 세로 및 얼마나 둥글게 할 건지도 조정할 수 있어요. 유틸리티 실용성 부분에 커스텀 펑션이란 건 커스텀 함수인데요. 코드 형식으로 노드를 구상해서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노드는 2019. 3 버전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커스텀 펑션으로 검색해서 나온 2018년부터 스크립트로 하는 거는 안 돼요. 설정을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름도 써줄 수 있고 인풋에 넣을 형식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고 지울 수도 있고요. 처음 만들었으면 타입이 파일로 돼 있을 건데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이름은 프리뷰로 둘게요. 바디는 정말 간단하게 플로트 투형 A를 만들고 A에다가 0.3, 0.5를 입력해주고 아웃은 A에다가 인을 더한 거다라고 해줬는데요.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매뉴얼 에서 노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노드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네레이트 코드 이그잼플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채널 마스크라면 플로트 4에 인을 받고 아웃은 플로트 4에 아웃을 받아요. 아웃은 0,0,in.b,in.a 이거를 대입하면 되고요. 정말 유용한 노드라고 생각해요. 쉐이더를 코딩으로 할 수 있다니. 커스텀 펑션으로 유명한 것은 빛의 방향과 빛의 색깔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방향을 알베도에 넣어보면 빛의 로테이션 y를 마이너스 90으로 해서 빨강이 나왔습니다. 빛은 지금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월드 좌표계로 보면은 빨강 방향인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을 연산할 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 합시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벡터를 닷 연산을 하면은 내적은 코사인 세타거든요. 이 사이값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1이 나왔고 코사인 45도는 0.7 정도 나오고 코사인 90도는 0이 나옵니다. 빛이 가장 가까운 여기가 가장 밝아야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온다면 빛의 벡터는 이 방향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내적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빛은 왼쪽으로 향하지만 빛 벡터는 오른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 여기서도 빛의 칼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이렉셔널 라이트의 칼라의 색깔을 바꾸면 색깔도 바뀌죠. 커스텀 펑션을 보시면은 인풋은 없고 아웃풋은 다이렉션과 칼라가 있습니다. 타입을 스트링으로 했을 때 네임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바디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빛을 가져올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빛이 존재한다면은 다이렉션과 칼라를 명시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초기화한 거고요. else 부분에는 게임 메인 라이트로 라이트를 가져와서 그것의 방향과 칼라를 대입한 겁니다. 스트링이 아니고 파일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파일로 바꾼다면
소스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HLSL 파일을 받아야 되거든요. 유니티에서 자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야 돼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MyLite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 명에 들어가서 에셋에 있는 MyLite.cs를 확장자명을 변경하겠습니다. HLSL이라고 쓰면 됩니다. 사용할 수 없게 돼도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 돌아가 보면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플로트에 대응되고 하나는 하프에 대응되는데요. 저장하고 소스를 MyLite를 찾아가지고 이름을 반드시 커스텀 라이트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와 똑같게 플로트 하프가 있는데 프리시전이 플로트라면 플로트에 대응되는 요것이 실행되고 이게 하프라면 하프에 대응되는 요것이 실행됩니다. 그냥 플로트 쓰겠다 하면은 그냥 플로트만 이렇게 써도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라이트를 가져와가지고 노멀 벡터 오브젝트 공간과 닷 연산을 하면은 닷 연산은 코사인 세타인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예요. 사이값이 0도라면은 1이 나오고 사이값이 45도라면 0.7, 사이값이 90도라면 0, 사이값이 135도라면 마이너스 0.7, 사이값이 180도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저 공 보이시나요? 빛에 따라 반사되는 거. 빛과 노멀 벡터만 연산한 것이 램버트 공식이라 하고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 여기다가 곱하기 0.5 더하기 0.5를 하면은 제일 밝은 데가 1이죠. 제일 어두운 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가 0.5를 곱하면은 1은 0.5가 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5가 돼요. 거기다가 add 0.5를 하면은 마이너스 0.5는 0이 되고요. 0.5는 1이 돼요. 0, 1로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끊어진 게 없이 아주 범위가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하프 램버트 공식이라 합니다. 아주 검은 그림자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일 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일수록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게 블림폰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면에서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고 면에서 빛으로 보는 방향, 빛은 사실 이렇게 내리치고 있는데 빛을 벡터로 봤을 때는 닷 연산이 쉽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정점으로부터 카메라로 보는 방향을 뷰 다이렉션입니다. 조명 벡터와 카메라 벡터를 더하면은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더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좀 더하면은 큰 벡터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1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크기가 1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사이값을 계산해요. 코사인 세타로 닷 연산이죠. 그 사이값이 작을수록 흰색이 나오고 이 점을 본다면은 햇빛은 이 방향, 카메라로 보는 건 이 방향, 노멀은 이 방향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각도가 너무 크죠.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워가지고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뷰 다이렉션은 정점으로부터 카메라까지 가는 방향인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조명 벡터와 카메라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좀 크겠죠? 그거를 노멀라이즈 하면은 노멀 벡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방향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노멀 벡터와 내적을 하면은 이 사이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왔을 때 각도 차이가 적을수록 흰색, 각도 차이가 커질수록 검은색으로 됩니다. 세츄레이트를 하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로 줄여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워를 하면은 얘가 0과 1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제곱을 100번을 해요. 이 정도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범위도 조정 가능하고요. 이거를 알베도에 넣은 것을 블림폰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딱딱하게 끊기죠? 노멀 벡터가 정점들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표면들이 부드러워지도록 노멀라이즈 하면은 정점과 정점 사이들이 보관이 되어서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툰 쉐이더는 이렇게 만드는데 빛에다가 노멀을 연산해가지고 리멤블 통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줄여요. 곱하기 0.5 플러스 0.5 한 것과 똑같아요. 가장 밝은 데가 1이고 가장 어두운 데가 0이죠. 그라데이션을 만드는데 빛을 안 받는 부분을 어둡게 만들고 빛을 잘 받는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면 시간에다가 더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멀티플로 원하는 텍스처와 곱하면은 툰 쉐이더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뷰 미리보기인데요. 스크립트의 프린트 같이 미리 볼 수 있어요. 아웃은 인과 같아서 결과값도 똑같아요. UV를 채널별로 잘라가지고 R 채널만 보니까 검은 부분부터 흰색 부분으로 나왔네요. 유틸리티 로직 아래들은 다 아웃이 B죠. 브랜치로 판단하겠습니다. 트루라면 1, 펄스라면 0을 줄게요. 현재는 펄스예요. 올은 인의 모든 요소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벡터 3라면 XY가 1이어도 Z가 0이기 때문에 펄스고요. Z까지 1이라면 올이 트루가 돼요. 벡터 4값도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들이 0이 아니어야 올이 성립을 해요. 엔드는 그리고입니다. 아웃은 A 그리고 B. A와 B 둘 다 트루여야 트루예요. 하나라도 펄스면 펄스예요. Any는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트루예요. 브랜치는 분기입니다. 입력이 펄스라면 펄스 부분에 값이 나오고요. 삼각형을 넣었죠. 체크를 해서 트루라면 트루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노이즈를 넣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다이나믹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3 값을 넣어도 됩니다. 컴패리즌 비교입니다. if처럼 둘을 비교할 때 많이 쓰고요. 여기 보시면 equal부터 greater or equal이 있는데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쪽이 A, 뒤가 B 기준입니다. if의 조건문처럼 쓰이죠. 1과 0이 다르니까 false고요. 벡터 2를 넣는다 해도 아웃이 2잖아요. 근데 1로 첫 번째 인자만 비교하는 거예요. 컴패리즌과 브랜치를 제가 연구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if문처럼 쓰이니까 time을 south's wave에 넣고 A와 B를 비교하는데 B가 뭐뭐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게 맞구나 하면은 0보다 더 줄여보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is front face 앞면이면 true, 뒷면이면 false예요. 아웃을 분기시켜가지고 true면은 빨강, false면은 파랑이 나오게 해볼게요.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보통은 빨강인데
PBR 마스터에서 투 사이디드를 체크하면 이제 뒷면이 보여요. 보통은 다 앞면이니까 빨강이 나왔죠. 확대를 시켜서 물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뒷면이 보여서 파랑이 보이죠. 이즈 인피니트 인에다가 인피니트라고 치면은 트루가 나와요. 스펠링은 이거고요. 인피니트를 치기 싫다 하면은 1하고 0하고 계속 누르면은 어느 순간 흰색이 되는데 그러면 엔터를 치면은 인피니트로 변한대요. 이즈 NAN 허수면은 트루 실수면은 펄스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은 다 실수라서 펄스를 받아나는데 마이너스 1을 루트 씌우면은 허수 i라고 불러요. 허수 i라고 불러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허수는 is nan에서 true가 나오죠. 허수니까 nand는 둘 다 false여야 true예요. a, b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결과값은 false고요. a도 false고 b도 false여야 true. 이름이 왜 not and냐면은 and가 그리고죠. a도 부정 b도 부정을 하니까 그래요. not은 false면은 true, true면은 false예요. 거꾸로 뒤집어요. out은 not in, or은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true를 반하네요. a 또는 b. uv 중에 flipbook은 샘플텍스처 2D에 9개 스프라이트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잘라가지고 왼쪽 위부터 0, 1, 2, 3, 4, 5, 6, 7, 8 인덱스로 볼 수 있어요. 샘플텍스처 2D의 UV 부분에 플립북이 들어가는데 위스가 1, 헤드 1이면은 처음 상태고요. 위스를 3으로 하면은 3등분 해가지고 0.3333 그 부분까지 표현한 거고, 헤이트를 3으로 하면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3등분 해가지고 0.3333을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분에 타일이 0번 인덱스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0, 1, 2, 3, 4, 5, 6, 7, 8번까지 간 다음에 다시 0번부터 반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아니라 뚝뚝 끊겨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싶죠. 시간을 그냥 넣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시간에다가 멀티플로 속도를 곱해줄 수도 있고 소수점을 내려서 버리면 정수만 나오잖아요. 1, 2, 3, 4, 5, 7, 8, 9. 그거를 모듈러 9로 나눈 나머지 0부터 8이 반복이 돼요. 이거를 타일에 넣어보면 0부터 8번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멀티플에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엄청나죠. 3 곱하기 3으로 나눴을 때는 9개로 해야 되고요. 플립북을 만들면 인버스 Y가 체크가 돼 있는데 인버트 Y를 체크 해제하면은 0번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로 순서로 해요. 인버트 XY가 둘 다 체크가 돼 있을 때는 0, 1, 2, 3, 4, 5, 6, 7, 8. 인버트 X만 체크돼 있을 때는 0, 1, 2, 3, 4, 5, 6, 7, 8. 기본은 인버트 Y만 체크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부터 시작하게.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입니다. 언뜻 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두 개인데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스플릿으로 R 채널과 G 채널로 나눠봤을 때 하나는 중심에서 퍼져나가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라디얼 스케일로 R 채널의 원을 조절할 수 있고요. 렌스 스케일을 조절하면 G 채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네요. 현재 UV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스플릿 쪼개가지고 폴라 코디네이트의 X 좌표를 U에 넣고 UV의 Y 좌표를 G 채널에 넣으면은 UV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RG를 그대로 UV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원의 크기를 조절해보면은 마치 물결 모양처럼 보이죠. 타임의 사인 타임을 사인 타임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죠. 거기다가 1은 너무 작으니까 3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에서 4로 갔다가 2로 갔다가 그러겠죠. 물결 모양처럼 보이는데 알베도에 넣어볼게요. 오 신기하네요. XY 둘 다 이걸로 넣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인트로 같은데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폴라 코디네이트의 G 채널은 마이너스 0.5부터 0.5를 반하네요. 그래서 add로 0.5를 더하면은 0부터 1을 반하네요. 길이가 1일 때요. 이것을 스텝에 in으로 넣으면은 0부터 1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죠? 엣지에다가 넣고 인을 또 조정하면은 흰색이 돌아가네요. 쿨타임 같은 데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스텝은 인이 엣지보다 크면은 1, 인이 엣지보다 작으면은 0입니다. 렌스가 1하면은 아까 더한 거를 빼고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의 범위를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랭스가 3이라면 0을 중심으로 크기를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런 크기를 해주는 거죠. 라디얼 시열, 뒤틀림, UV를 볼록하게 나오게 해서 강도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볼록한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도 정할 수 있고요.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유닛이 라디안이면 6.28인 2파이가 한 바퀴고요. 유닛이 디그리라면 360이 한 바퀴예요. 센터를 0,0으로 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해요. 그렇죠. 스피어라이즈 구형화 카메라 볼록 렌즈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라디얼 시열과 비슷해 보이는데 라디얼 시열은 대각선으로 보이지만 이건 정면입니다. 센터의 위치랑 X 강도, Y 강도 그리고 위치도 조정이 됩니다. 타일링 앤 오프셋 타일과 이동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타임에다가 속도를 곱한 다음에 X로 움직일 건지 Y로 움직일 건지를 정해줘서 오프셋에 넣어보면은 속도도 바꿀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타일링은 바둑판식 배열로 X, E, Y라고 하면은 가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가 더 늘어나죠. 트라이플래너는 위, 옆쪽, 아래를 텍스처를 부드럽게 입혀요. UV에 입히는 게 아니고 CC0 텍스처에서 돌을 선택하고 받아보겠습니다. 이 사진만 유니티에 들어간 다음에 샘플 텍스처 2D에 돌을 선택하고 그대로 알베도에 넣어보겠습니다. 돌을 UV 좌표에 펼친 거기 때문에 0,0부터 이렇게 한 바퀴 뚫려서 1이 됐
되는데 여기가 딱 끊겨 보이죠? 트라이플래너에 돌을 넣고 반복이 되는지와 위와 옆을 혼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돼 있죠? UV에 펼치는 게 아니고 좌표와 노말에 따라서 펼칩니다. 이걸 알베도에 넣으면은 아까처럼 뚝뚝 끊기는 느낌은 없고 더 자연스럽게 모든 면들이 그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UV에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멀 벡터를 닷 연산을 위로 보는 방향만 내적하면은 0도이면 1이고 90도면 0이어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세투레이트 0에서 1로 범위를 만들어요. 0보다 작으면은 다 0으로 만들어버려요. 러프를 해주는데 검정색 부분이면 A가 흰색 부분이면 B로 러프를 해요. 위면에 초록색이 덮였죠.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려면 단 연산을 하기 전에 벡터를 조절하면 되고요. 위에는 잔디가 덮인 거를 알베도에 넣어보면 잔디가 덮여 보이네요. 옆면은 돌이고 트리플 라이너는 UV에 관계없이 위쪽, 옆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텍스처를 덮어요. 텍스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서로가 뚝뚝 끊어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이어줘요. 넓은 지형이나 UV를 펴기 어려운 너무 큰 건물이나 그런 것들에 유리해요. 타입을 노말로 한다면 원하는 노말 그림을 블렌딩하여서 PBR 마스터 노말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트월 빙빙 꼬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 꼬임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오프셋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션을 줄 수 있어서 회오리 바람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요. 중앙이 0,0이면은 여기가 기준이 돼요. 타임을 넣고 알베도에 넣으니 대략 정신이 멍해지네요. 벌텍스 스캐닝, 정점 표현, 리니얼 블렌드 스캐닝은 관절이 180도 틀어지면 사탕처럼 쭈글쭈글해지는 부분을 표현한다는 건데 구식 기술이고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따라 맞는 것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필드입니다. 다른 오브젝트가 걸치면은 뎁스 차이만큼을 계산해서 빼죠. 신뎁스에서 I로 보는 것과 스크린 포지션에서 라우로 보는 것의 알파 채널을 빼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반투명한 물체는 걸러지고 둘 투명한 물체는 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물체가 붙으니까 검게 나왔죠. 여기서 색깔을 1-를 하면은 검은 부분이 흰색이 되고 흰색은 검은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스무스 스텝으로 부드럽게 0과 1 사이의 범위로 제한을 하면 0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이에요. 그렇죠. 되게 부드럽죠. 0과 1로. 여기다가 프레넬과 더하면은 깊은 부분뿐만 아니라 공의 외곽선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흰 부분에다가 텍스처를 대입하는데 텍스처가 움직이면 좋겠기 때문에 타일을 3배 3배로 이렇게 두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UV의 숫자가 둘 다 증가하죠. 그래서 숫자가 늘고 숫자가 또 늘어가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타임에다가 0.0으로 곱하면 좀 느리겠죠. 이 둘을 곱하니까 이런 색이 나왔고요. 이 둘을 곱하니까 이런 색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0.1만큼 쬐끔을 더 더해요. 저항값을 알파에다가 넣고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를 조정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알파가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보다 작은 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에미션 스스로 빛을 내는 곳에다가는 HDR로 된 색깔을 넣으면 되겠죠. 인텐시티는 1로 했네요. 그럼 이렇게 멋진 방어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디졸브입니다. 자, 시간 중에 사인 타임을 넣어요.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로 왔다 갔다 하죠. 그거를 리맵을 통해서 0에서 1의 범위로 줄이면은 0에서 1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로 넣고 하나를 더 놔둬서 0.01만큼을 더한 다음에 이 0, 자, 이 폭을 보시면은 시안색과 검은색의 이 차이를 결정해요. 여기서 0.1초가 딜레이가 되겠죠. 그것을 스텝 이니 엣지보다 작은 부분은 0이고요. 이니 엣지보다 큰 부분은 1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 가장 늦게 사라지죠. 이렇게 색깔을 곱해서 에미션에 넣고요. 알파에다가 이 심플 노이즈를 그대로 넣으면은 흰색 검은색을 돌 때마다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보다 작은 부분을 버리고요. 또한 딜레이를 줘서 시안색이 남아나는 겁니다. 투 사이디드로 했네요. 뒷면도 보이죠. 다음으로 불 효과입니다. 이런 샘플 텍스처를 하나 만들고요. 대충 만들고요. UV를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변형만 시키면 그냥 지글지글 거리니까 여기다가 멀티플로 좀 더 복잡한 검은색 흰색을 만들어서 곱하면은 불이 일렁이는 효과가 나와요. 거기다가 색깔을 곱하면 빨간색에서 3.4 정도로 높이면은 노란색 정도가 나오는데 강한 부분 노란색이 나와요. 불처럼 보이죠. 이거를 알파와 알베도에 넣으면은 검은 부분은 알파가 없으니까 0이고 알베도로 색깔이 나타나죠. 서피스를 트랜스페런트로 투명하게 보이게 했네요. 투 사이디드로 하면은 뒷면도 보이게. 시간을 각각 Y축으로 움직이도록 여기는 X축으로 조금 Y축으로 조금을 움직이도록 곱합니다. 타일링 앤 오프셋에다가 넣고요. 여기는 타일링을 0.5 정도로 했죠.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Y로 위로 움직이고 Y로 움직이고 또 X로도 조금 움직이네요. 흔들리는 걸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노이즈와 UV를 러프를 시키면은 러프는 A와 B를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더 가깝죠. UV에 더 가깝죠. 이게 너무 크면은 너무 UV 흐트러짐이 심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매우 작게 쬐금만 일렁이도록. 흰색이 약간씩 보이는 거 보이죠? 여기를 숫자로 보세요. 숫자로 위 오른쪽 부분을 참조하니까 그 부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텍스처를 UV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또한 보로노이와 그라디언티 노이즈를 곱하면은 그럴싸한 불 일렁인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둘을 곱하니까 진짜 그럴싸하네요. 이거는 흑백 이미지니까 여기다가 색깔로 곱해서 마지막에 표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포탈입니다. 보로노이의 트월 빙빙 꼬는 거죠. 그것에 오프셋을 속도를 0.5를 곱한 만큼 오프셋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빙빙 꼬여요. 파워로 마이너스 0.7을 0과 1 사이니까 음수를 제곱하면은 더 강해지죠. 거기다가 텍스처를 넣는데요. 그냥 디폴트 파티클 이거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과 칼라를 곱하면은 강한 빛이 도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보로노이와 곱하면은 가운데는 흰 빛이 돌고 끝에 도는 부분은 점점 약해지죠. 이렇게 약해지죠. 에미션 스스로 빛을 내는 곳과 알파에다가 넣고 모드는 트랜스페런트 투사이디드로 했네요. 쿼드에서 뒷면을 봐도 잘 보이게 했네요. 그 다음 일렉트릭 시티입니다. 이쪽은 가장자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껌막 해가지고 둘이 곱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결과는 가장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폴라코디네이트에 알체너만 뽑아서 한 4제곱 하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1마이너스 하면 거꾸로 돼요. 클램프 0과 1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세츄레이트를 써도 되겠네요.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은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겠죠. 지글지글한 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한쪽은 심플 노이즈가 올라가는 방향, 한쪽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고 속도에다가 방향 곱하면 돼요. 이 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파워로 7제곱 정도 해주면은 1을 넘는 부분은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부분은 더 작아질 거예요. 리맵을 통해서 0과 1 사이의 범위를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범위로 늘리는데 하면은 그 사이가 되게 커지죠. 그거를 렉탱글의 UV에 대입을 해요. 이걸 렉탱글에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선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렉탱글을 이 렉탱글 UV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라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에 있는 라인 부분을 살짝 가져올 거예요. 여기 살짝 걸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의 경계선 이 부분을 렉탱글의 UV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줄무늬가. 여기다 색깔이 흰색이니까 시안색을 곱해주고요. 벌텍스 칼라는 다 흰색인데 왜 곱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벌텍스 칼라를 또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 둘을 곱해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지글지글 거린 거를 칼라와 알파에 대입을 하면은 검은 부분은 알파가 없겠죠. 역시나 서피스를 트랜스페런트로 했네요. 자, 이번엔 디스토션입니다. 뒤에 보이는 물체가 굴곡져 보이죠? 굴절 쉐이더예요. 에미션에는 그냥 프레넬에다가 색깔을 곱한 가장자리 빛나게 했고요. 알베도 기본 색깔에는 싱칼라의 UV에다가 싱칼라는 화면 캡처죠. 화면 캡처의 UV를 조정한 거예요. 스크린 포지션은 스크린의 UV죠. 거기다가 리맵을 통해 0과 1을 1에서 마이너스 1로 해주면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이유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거꾸로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방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해도 아까와는 좀 다르죠. 거꾸로 뒤집으니까 더 멋있네요. 원래 스크린 포지션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나온 것만큼 왜곡이 되겠죠. 일렁이는 건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트월링의 오프셋을 시간으로 조절하고요. 그라디언티 노이즈의 UV에다가 넣어요. 스케일을 매우 작게 만든 이런 그라디언티 노이즈가 UV가 뒤틀리겠죠. 이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마이너스 0.2에서 1로 바꿔요. 비율을 줄였네요. 그리고 프레넬의 파워를 매우 약하게 해가지고 둘을 곱하여 1 마이너스를 하면은 가운데가 오히려 흰색이 되고 끝에 갈수록 어두워지죠. 파워로 한 5제곱 정도 하면은 리맵 한 거에다가 곱하여서 뒤틀림을 구현을 하는 거죠. 스노우 눈입니다. 회전을 시켜도 월드 좌표의 기준이에요. 위에 눈이 쌓여요. 노멀 벡터를 월드 포지션으로 두고 다 프로덕트로 Y1과 내적을 하면은 월드 좌표에서 봤을 때 위쪽 면만 나오겠죠. 그거를 클램프 0과 1로 제한해요. 마이너스 1이니까. 심플 노이즈의 스케일을 100한 것을 0에서 1을 0.5에서 1로 하면은 회색부터 흰색이 나오는데 이 둘을 곱하면은 위에만 쌓이는 모양이 되죠. 이거를 알베도에 넣으면은 됩니다. 눈이 완성됐어요. 프라이플래너 3면에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길 건너 친구들 쉐이더에서도 쿼드 뷰잖아요. 3면에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반대쪽도 뭐 추가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요. 월드 좌표기에서 노말과 벡터로 위에와 단 연산을 하면은 위쪽이 나와요. 색깔을 곱해서 원하는 탑, 사이드, 프론트 방향을 정해주고요. 벡터만 Z, 여기는 X가 1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고 더하고 해서 뷰는 색조죠. 여기다가 색조를 약간 보정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에미션에 넣기도 하고 또는 숫자를 곱해서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알베도에 대입하고요. 토네이도 툴의 중심을 여기로 만들어주시고 강도를 조절하고 오프셋을 돌리면은 심플 노이즈에 그대로 UV에 대입을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라디얼 시어를 통해서 중앙이 볼록하게 역시나 오프셋으로 조절하고요. 이 둘을 곱하면 어두워지고 칼라와 라디얼 시어를 곱하면은 색깔이 나오죠. 하나는 칼라에 다른 하나는 알파 클립 스레드 홀드로 넣고 알파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물입니다.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까지 표현됐는데요. 알베도는 쉽게 보로노이의 앵글 오프셋, 셀이 움직이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곱해주는 거고요. UV는 라디얼 시어를 통해서 왜곡을 시켰어요. 파워로 제곱을 시킬 수 있고 여기다 색깔을 곱하고 바닥 칼라와 더해요. 이게 물의 기본 색깔이고요. 벌텍스 포지션 움직이는 것은 오브젝트 좌표의 기준의 포지션을 갖고 와서 노말 방향으로 더해요.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곱한 만큼을 흰색은 1, 검은색은 0으로 이것과 노말 벡터를 곱하면은 줄무늬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말 벡터와 포지션을 그대로 더하면은 위치에서 노말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겠죠. 시간과 타일링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 이거를 벌텍스 포지션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포지션에다가 노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2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마칩니다. 이 영상은 백과사전처럼 사용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